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명품백 몰카 추가 보도 단독 공개인데요. 양평고속도로 관련 문제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문제가 지금도 국정조사도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양평고속도로의 실체 그리고 김건희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헤아려서 명확하게 합리적으로 이해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제 오른쪽에 전 MBC 기자이신 장인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재형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세훈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임세훈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여드릴 카톡 내용은 우리 최재형 목사님과 김건희 씨가 올해 7월 8일에 나눈 카톡입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2023년 7월 8일 오후 1시 10분에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간에 대한 여러 뉴스를 접하고 나니 고작 이런 정도뿐이 의식과 가치관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군요. 꼭 그런 식으로 해야만 했나요? 또 진보 좌파 언론들이 왜곡하고 모함하는 거라고 하실 건가요? 네, 취임 이후에도 이런 결과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 불가하고 실망스럽군요. 무척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네요 라고 최 목사가 톡을 보냅니다. 김건희 여사는 3분 후에 바로 답을 보내는데요. 가짜뉴스에 선동당하셨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전 어느 누구보다 아버지 고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언론만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모든 건 무의미합니다. 저야말로 목사님은 정확한 사안을 아실 줄 알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라고 합니다. 놀라셨습니까? 목사님? 아실 줄 알았습니까? 놀랄 일이 뭐 있습니까? 네. 나름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조언을 해주신 걸로 느껴져요. 저 카톡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 좀 공적으로 일을 해라라는 조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그런 문제의식 없이 수치심 없이 잘못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이거를 좌파 언론의 뭐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않네요. 최 목사께서 네. 이거는 양평고속도로 문제이라니까 이건 가짜 선동이에요, 가짜 뉴스다. 뭐 그렇게 규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1년 8개월 동안의 카톡 메신저 대화를 종합해보면 저런 식의 대화가 많았어요. 목사님은 제가 줄리라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갖고 말았고. 아,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슬쩍슬쩍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짜 뉴스에 뭐 좌파 언론에 많이 내가 올인하고 있다. 그런 방식의 또 대화였죠. 저런 답변도 보면. 그래서 저는 양평을 가끔 내려가는데 양평을 지나갈 때마다 또 요즘 들어서 더 하필이면 그 양평 고속도로 그 위치라든지 국도가 네. 굉장히 많이 막혀. 막히는 걸 볼 때마다 더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한숨이 나오고 분노와 참담함이 계속 그냥 제가 푸념이 나오듯이 예, 나오는 겁니다. 양평을 갈 때마다 양평 막히는 걸 볼 때마다 앞으로 이제 더 막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자기 반성도 없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뭐 원희룡 교통부 장관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 뭐 비서실, 대통령실, 이 현 정부는 자기 반성도 없고 집단 지성도 없고 예, 어떤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행 능력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래서 그냥 더 한숨이 나오고 참 암담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 목사께서 저 카톡을 김건희 씨한테 보낸 이유는 이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정말이냐 하고 이제 카톡을 보낸 거죠. 어?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이 양평이잖아요. 글쎄 말이야.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응애하고 태어난 곳이 양평이고 네. 어렸을 때는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 그 호롱불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호롱불을 들고 뱃사공이 배를 이렇게 노를 저어서 배를 건너서 네. 강상면에 그 또 여러 동네들이 많아요. 거기를 쭉 이 청사초롱 같은 성탄절 호롱불을 들고 이렇게 민가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성탄절 축하 노래도 부르고 그런 병산리까지 가고 뭐 이렇게 세월리라는 데도 있고 이렇게
그런 추억이 배어 있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 고향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태어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어서 저는 바라는 게 많았죠. 바라는 게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밝혀진 거는 최근에 밝혀졌지만 이미 당선자 신분 시절에 이 사건을 도모하고 범죄를 모의하고 이걸 시행 은밀하게 생쥐들처럼 시행했다는 게 더 나는 분노스러웠던 거죠. 국정 초기에는 어떻게든지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적으로 해보려는 걸 처음이니까 그걸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는 사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간 걸 보고 나는 엄청 분노했던 거죠. 자, 이 카톡 내용이 장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공식적인 입장을 공식적인 아니죠.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개적인 자기 입장을 밝혔다. 그런 의미가 예, 있습니다. 네. 이것이 이거 정치권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네. 어떻게 카톡 내용을 분석하십니까? 일단 그 앞에서부터 보셨지만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자기 의혹에 대한 그 반응은 거의 이제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냥 의혹이 제기되면 바로 나옵니다. 가짜뉴스다. 네. 정치선동이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가짜뉴스 정치선동 바로 나옵니다. 카톡이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틀이 그겁니다. 네.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뉴스고 정치선동이다. 그런데 그 카톡을 보다 보면 네. 이분이 실제로 이걸 가짜뉴스라고 믿는 거 아닌가 굳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카톡들이 좀 나올 텐데요. 네. 예. 아무튼 예, 실제로 가짜뉴스라고 믿는 건지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도 이제 자기 방어죠. 하도 공격을 많이 그동안 대선 기간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네. 자동적으로 오로메릭 그냥 자기 방어인 거예요. 그냥 자기 방어 차원에서의 변명과 합리화와 거짓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이 최재형 목사의 가짜뉴스 해명 요구에 대한 김건희 씨의 구체적인 해명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1시 17분에 모함이거나 가짜뉴스라면 거기에 걸맞는 해명이 될 만한 게 있으신가요? 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묻자 3번 후 김건희 여사는 그 땅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소유한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산이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천만분의 일이라도 사리사욕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했다면 중요한 대목이죠.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도덕한 사안입니다. 이렇게 카톡에서 답변합니다. 그리고요. 총선에 모든 걸 걸고 거짓 운동을 통해 정치 노림수를 노리는 자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장희수 기자의 해석과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는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인식 논리와는 아주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어서 양평 구민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분노를 느껴야 하나요? 저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장문의 답을 보냅니다. 한숨을 쉬시네요, 최 목사님. 네. 아니 근데 단 한 번도 이 양평 고속도로가 논란이 되고 문제가 있었을 때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해명이 나온 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해서 팩트체크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 기자께서 좀 팩트체크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대부분 물려받은 선산이다. 네. 그래서 뭐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그 아버지 1987년에 아버지 김모 씨가 이제 그 작고를 하시는데요. 김건희 네. 여사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 땅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상속받은 땅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그 ISEND 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ESIND. 예, 맞습니다. 가족 회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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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 가족 회사 명의로 일부 땅을 또 구입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선산이거나 다 물려받은 땅은 아닙니다. 예. 그 최근에 구입한 네. 땅도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다음에 실제로 땅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톡 내용에 나오는 우리 최 목사님과 하여튼 자기 입장을 이제 얘기한 건데요. 이게 뭐 개인 사이라고보다 이건 영부인 때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영부인 때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그것도 카톡으로 네. 그냥 대화도 아니고 카톡으로 남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랬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소유한 땅이라고 자기는 들었다. 저희가 천만 분의 일이라도 사리 사역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 해야 하는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다 뭐 선산이었다. 이것이 선산이다. 네. 이 대목은 우리 양평 관련해서 많은 취재를 하고 입장을 밝히신 임세훈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제가 뭐 양평 김건희 씨 땅으로 추정되는 곳에 한 10번 정도 갔었었는데요. 그랬죠. 일단은 선산도 올라가 봤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 네. 저 백운종 대표께서 그걸 발견하신 거죠. 그렇죠. 선산이 몰래 밑에 있다 그랬는데 네, 네.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산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개발 김건희 씨 가족 관련된 이 땅은 이미 형질 변경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한준호 의원이 그렇죠. 그 당시 원희룡 장관에게 질의를 했던 영상이 남아 있고요. 네. 실제로도 형질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뀝니다. 특별 사유 없이. 이것부터가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그 땅과는 멀리 한참 한 30분 정도 더 가야 올라가야 이제 선산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선산을 받은 거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네. 사실 2015년 14년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도 추가로 계속 땅을 구입해요. 네. 네. 그런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저희가 천만 분의 일이라도 사리사욕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했다면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물러나야 된다. 네. 원희룡도 그만둔다 그랬는데 하여튼 장관직을 걸겠다 그러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식인 거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미리 선수 쳐서 그냥 최대의 극치에 거짓의 극치인 거죠. 아까 그 답변들은 다. 그러니까 더 소름이 끼치죠. 그냥. 그러니까 부정을 하는데 굉장히 강한 부정. 강한 부정. 강한 부정을 하면서 네. 그 사실을 감추려 한다. 예. 이런 생각을 왜 금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미 김건희 씨 가족, 그러니까 최은순 씨를 비롯해서 오빠 김진우 씨 관련해서는 이미 양평에서 부동산 그 개발업자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양평의 공용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문제라던가 그리고 잔고 조작 이런 문제가 법정에서 밝혀졌고 실제로 그래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이 만약에 본인이 그런 사리 사욕 없이 그냥 정말 그 말을 정말 아니지만 그 말을 믿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나는 사리사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국민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국민들이 이거 빨리 대답해라 해명해라 얘기가 나오면 차라리 그 땅을 파는 게 공직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그 저도 인터뷰를 해서 아는데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은 아닙니까? 네. 변경 네. 아닌데 이 얘기는 지금 거의 90% 정도 시민단체에서 얘기하고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종점 네. 변경을 왜 했느냐 지금 네. 이게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든가 특검 대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국정조사는 올라가 있고요. 네. 지금 뭐 국회의장께서는 여야 합의를 일단 이야기하면서 아직 처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국회의장님의 결단이 약간 지금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면 저희가 천만 분의 일이라도 사리사욕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놓겠다 했다면 모든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 내려놓으셔야겠는데요. 네, 이거 뭐 대통령 권한도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도덕한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하고 있다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정말 모든 정권을 그냥 하야하는 수준까지도 자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더 이제 거짓을 포장하고 그 위에 또 포장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그 거짓을 진실이라고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게 상당히 폭발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알고 말씀이신 거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있다가 네. 제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회의를 하고 있다가 받아서 저기 앞뒤가 이제 잘라져 가지고 이제 네. 맥이 없는데 뭐 회의를 마치면 제가 답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기다렸는데 그냥 원희룡 장관의 기자회견을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줬죠. 네. 그 총선의 모든 걸 걸고 거짓 선동을 통해서 정치 노림수를
노리는 자들. 이건 지금 특검법 통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시나리오가 이미 짜져 있었나 했는데. 총선을 대비할 거면 지난 9월에 차라리 안 받았어야죠. 네. 예. 그래서 또 김건희 씨가 양평고속도로건에 대해서 전임 정부 탓을 합니다. 그 영상과 카톡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건에 대한 톡은 이어집니다. 최재형 목사가 아랫사람들이나 실무자들이 혹여 변경한다 해도 막아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신 게 아닐 텐데요 라고 질문하자 김 여사는 매번 정치 집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희생합니다. 막는다면 저들은 끝까지 선동을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백지화시키고 거짓 선동에 사과를 한다면 다시 검토한다는 원장 간의 결단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반대로 민주당 쪽에 분노를 느끼는 양평 군이 더 많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양평 군수가 제시한 사안입니다. 차라리 목사님께서 우리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와 같이 싸워주세요. 이렇게 네, 김건희 씨가 얘기를 하네요. 목사님한테. 아니 완벽하게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는 입장과 동일합니다. 저 입장이요. 원희룡 장관이 저런 식의 반응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문제 제기에 대해서. 거짓 선동, 민주당 쪽에서 분노,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뭐 발생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거짓말이죠. 이게 용역 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게 갑자기 원안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쪽 당으로요. 그때는 언제냐면 2022년 3월 29일. 이미 인수위 활동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여사가 아니에요. 갑자기 인수위 활동 동안 10여 년 동안 이게 논의됐던 국토 종합 개발에 의거한 도로 계획 안이 갑자기 두 달 만에 어떤 특정 용역업체의 제안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알고 보니 그것의 종점엔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동일한데 왜 갑자기 이게 바뀝니까? 두 달 만에요. 축구장 몇 배? 축구장 5개 크기로 알려져 있죠. 네.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ESIND의 땅까지 포함하면요. 그런데 이게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사안이에요. 이미 여러 2년 동안의 분석, 그다음에 국책 연구기관 KDI의 예비 타당성과 모든 게 종합해서 나온 종점 아닌데 그러면 그 당시 이걸 분석했던 KDI는 경질해야죠. 수능 문제 잘못, 킬러 문항 잘못했다고 어떤 분 공무원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이거 분석했던 공무원 불러서 책임 물어야죠.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요. 근데 2년 동안 했던 BC 분석은 다 무시하고 지금은 이 변경안을 추진하는데 노선이 전체 길이 그 종합계획인 전체 길이 노선의 55%가 바뀝니다. 도로가요. 이쪽으로 휘면서요. 그리고 특히나 양평에 속한 도로는 100%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그 땅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든다면 예비타당성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자, 어떻게 의심이 되면? 카톡 내용을 교환하신 목사님 말씀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 문법을 문법적으로 보면 본인이 주도자고 본인이 주체인데 저 문법을 보면 객체화하잖아요. 문장 내용이 자기는 제3자인 양 대화의 문체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주체 이탈합법? 예, 아니 그렇지 않고요. 네. 본인은 이제 주체가 아니고 객체처럼 내 의견도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주체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책임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네. 그런 용어를 써서 내가 굉장히 그 대화를 나누면서도 굉장히 내가 좀 화가 막 뻗쳤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서 횡단 철도 충청도의 철도역마다 최은순 씨의 사필지 땅이 또 발견된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도역에도 땅 양평에도 뭐 이거 여기 말고도 병산이 이쪽 말고도 뭐 백안리 공흥리 뭐 아직도 발견 안 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 모터스도 역시 본인이 주체잖아요. 주체인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로 빠져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사안마다 이제 뭐 잔고 증명서도 결국은 본인이 주체거든요. 요 최은순 씨가 주범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김건희 여사가 거기 또 주도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보면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과연 욕망의 끝이 어딘지 이
집권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욕망의 끝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진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에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거든요. 네. 대통령 자리, 대통령 영부인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보다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환수하거나 재단에 기부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해도 평생 세세토록 그게 역사에 남는 일인데 이 부에 대한 욕망, 재산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이거는 끝이 없는 거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여기서 중요한 카톡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김건희 씨가 원장 간의 결단이 이해가 갈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네. 볼 수 당시에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백지화시키겠다라고 굉장히 네. 당시에 좀 충격적인 그 네. 내용이었죠. 그 기자회견을 듣고 많은 시민들 그리고 기자들이 생각했다는 거는 저것이 원장관 원희룡 장관의 결단인 것이냐,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냐, 대통령실과 논의한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는데 네. 원희룡 장관은 마치 이제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툭 갑자기 원희룡 장관의 그 결단이 이해가 간다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주거든요. 네. 본인이 주체인데 이제 개최화한 네. 건데 본인이 주도했다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 카톡을 봤을 때는 지금 목사님은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런 의심이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의심 이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 돌파구로서 백지화한다라는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니냐. 원 장관이 발언한 거랑 이 카톡 내용 예, 나와 있는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일치합니다. 네, 일치한다고 봐야 되죠. 네. 지금 차라리 지금처럼 백지화시키고 네. 거짓 선동에 사과를 한다 민주당이.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검토한다는 원장간의 결단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카톡이 굉장히 중요한 걸 남겼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가 묻고 있는 게 이 도로가 왜 바뀌었냐? 누가 바꾸겠냐?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냐? 이걸 저희가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데 네. 실제로 대통령실과 함께 교감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증명된다고 보거든요. 충분하죠. 예. 그럼 이건 당연히 특검 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왜 대통령실이 국가 사업에 개입하고 백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국가재정법 50조 위반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 스스로가 기획재정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정 사업을 백지화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과연 원장관님 몰랐을까요? 이번에? 원장관이 백지화한다는 발언도 굉장히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했어. 그래서 이 사안이 커져버렸어. 그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끼리 뭐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네. 원희룡 장관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고 합니다. 어딘가에. 맞아, 맞아. 그런데 회의하고 있는 장관을 부를 수 있는 권력은 누가 있을까요? 밑에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있는 네. 장관을 불러 전화를 불러서 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더 큰 권력이지 않을까요? 그런 의심은 저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특검 거죠. 특검하게 되면 네. 특별검사가 네. 원장관의 핸드폰 압수하고 여사 네. 압수해가지고 다 이렇게 통화 조회해보면 네. 다 드러납니다.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백지화를 갑자기 선언해서 사실 그때 옆에 쭉 서 있었던 의원들도 깜짝 놀랍니다. 몰랐던 일처럼 갑자기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이틀인가 있다가요. 같이 순방 나갔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요. 네. 아니 교통부 장관이 국가 원수 해외 순방에 나가는 일을 거의 없거든요. 뭐뭐 네. 뭐 외교부 장관이나 뭐 이런 관련 부서는 뭐 나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네.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서로 입을 맞추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해외 나가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때 에피소드이긴 하는데 많이 회자가 됐었죠.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하면서 네. 취소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취소하라고 합니다라고 했었나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예. 그래서 의혹을 더 키웠었죠. 예.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카톡을 보면 그 의혹이 네.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여권에서 공격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양평 군수가 했다 이거는 그런 나중에 해명하느라고 이것도 그 팩트 체크하느라고 이제 네. 논란이 있다 결국은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나요? 뭐 김성교 씨 말하는 거죠? 예, 아니요. 뭐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뭐 사업을 계획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노선 변경은 문재인 정부 때인 건 맞죠. 근데 당선 이후에 인수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맞아요. 이걸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하면 이게 기가 막힐 노릇이죠. 지금 회피하는 발언이죠. 예, 예. 근데 이 카톡 내용을 보면 우리 목사님 굉장히 화난 듯한 그 제가 성대묘사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네. 읽을 때 네. 성도님 아니 도대체 뭐야 이거
그런 느낌이 워딩에서 드러납니다. 네. 굉장히.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뭐 이미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성격이나 성품이나 어투 네. 또 이런 어떤 그분의 어떤 멘탈 세계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뭐 네. 그럴 거라고 짐작한 대로. 그런데 예. 김건희 여사가 목사님한테 저희와 함께 같이 싸워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이거 항상 뭐 그런 거죠. 통일을 위해서도 같이 일해달라. 또 뭐 이런 건에도 뭐 같이 뭐 싸워달라. 이거는 제 양심이나 제가 걸어온 발자취 족족의 큰 누가 되는 일이죠. 네. 제가 뭐 걸어왔던 길이 그런 길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대꾸조차 그럼. 안 했잖아요. 저. 아, 그래서 대꾸를 안 하신 거구나. 네, 네. 말도 안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네, 진짜 말씀하시죠. 이게 대통령 배우자가 이런 카톡을 보내는 것도 저는 참 무서워요.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게 여실히 네. 드러난 거죠. 맞춤법 틀리고 띄어쓰기 틀리고 너무 망신적이지 않아요? 근데 저거는 이제 이게 있어요. 네. 띄어쓰기가 막 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건 아이폰으로 카톡을 하면 점이 막 생성된다네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카톡 한 문장에 점이 10개,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글자 단위로 점이 찍히니까 아, 이게 도대체 뭐, 이게 문법상 뭐지? 정신세계까지 막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 문장에 점이 그냥 어쩌다가 찍히는 게 아니라 네. 글자 단위로 막 점이 찍히고 막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특정한 아이폰에는 저렇게 카톡을 하면 점이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도 확인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양평구... 제가 아이폰 쓰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양평구 수도는 문제는 계속해서 카톡에 최 목사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상당히 분노한 듯한 그런 부분들이 또 카톡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 VCR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7월 8일 1시 33분에 최 목사는 김 여사가 함께하자는 톡에 그런 건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이번에 너무 빼박 증거들이 나오니까요 라고 답을 하자 1분 후에 김 여사가 일부러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도로를 그쪽으로 내려고 했던 건가요? 라고 반문한다. 최 목사는 1시 35분에 우연의 일치로 고속도로 계획이 변경 되면 된 건 아니잖아요 라며 공격적인 톡을 다시 보낸다. 김 여사는 자료를 찾아서 미팅 끝나면 알려드린다. 그 톡 보낸 후에 1시 44분에 솔직히 기사를 검색해 보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원장관이 충분히 설명한 것도 보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통해 김건희 일가가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요. 기사 검색을 해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사안에 해명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최 목사님. 뭐 똑같은 질문인가요? 네. 뭐 기사를 검색해보라고 했으니까 네.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그러니까 올해 7월 10일 한겨레 기사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부동산 업자들은 김 여사의 오빠와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ND가 소유한 강상면 병산리 일대 땅 3필지 예, 3295평도 종점 변경 시 전원 주택단지 개발 등 호재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당 토지들은 현재 보전관리 지역이지만 네. 과거 아파트 등 주택단지 개발 바람이 불기도 했고 해당 미아 토지는 2010년 9월 김 여사 오빠가 매매했는데 2017년 1월 ESIND가 다시 법인 명의로 매매를 했습니다. 강산면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해당 토지들은 현재 시세가 평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인데 토목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평당 150만 원까지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 한겨레가 네. 소개했습니다. 예. 평당 150만 원이요. 아 근데 이게 상식 이거 뭐 기사 내용을 소개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땅값이 엄청 올랐는데 본인만 땅값이 오른 걸 모르는 것처럼 도대체 저희가 무슨 이익이 있다는 거죠라고 예, 되묻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양평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라고 하고 민주당에 분노하고 있다. 나와 함께 싸워 달라. 네.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허언증, 리플리 증후군 뭐 딱 진짜 들어맞진 않는데 뭐 그런 비슷한 증상이 아니라면 네. 이럴 수 없는 거죠. 뭐 한간엔 56배 올랐다는 이야기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예.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평 군민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숙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논란 때문에 사업 계속 뒤로 밀려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건 양평고속도로가
종점이 변경되더라도 자기들은 이득이 없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얘기가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득을 보는 거로 결과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네. 뭐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으면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이 논란에 사과해야 되고 해명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네. 저런 태도는 아니죠. 그 임 소장께서 양평 문제는 잘 아시는데 지금의 카톡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양평 문제는 김건희 씨 일가의 네.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네. 땅값을 올리고 거기에 양평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종점안을 변경한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강하게 나왔고 네.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네. 국민들도 그런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대통령 권력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종점을 변경한다는 것은 갑자기 누가 교통부 장관도 못해요. 이거 건설부 장관도. 못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엄청난 권력이 있어야 되는 네, 거군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정말로. 이 카톡 내용도 보시면서 김건희 네. 씨의 입장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최 목사님과 교류한 걸, 교신한 걸 보면은. 예, 저희가 양평 문제를 계속해서 이슈화했을 때 네. 대통령실은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침묵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 사실 지금 김건희 씨가 말한 이런 지금 태톡 내용에 네.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했던 원희룡 장관이 거짓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둘은 과연 교감이 없었을까? 혹은 원희룡 장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건가? 왜냐면 똑같아요, 입장이. 그리고 그때마다 원희룡 장관의 해명 그런 변명들은 다 거짓이 팩트로 다 박살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도 뭐 원장관의 힘을 뭐 거의 다 실어주는 것 같은데 반드시 특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실히 느꼈습니다. 핵심이 이게 가짜뉴스다. 네. 정치적 선동이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돈을 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례사역이 없다. 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최 목사님과 교류한 그 교신한 카톡 내용이요. 네, 궁색하죠. 예, 이거는 갑자기 고속도로의 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 바뀐 것이냐. 그렇죠. 그거를 해명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노선을 바꿔서 얻을 사회적 국민적 이득이 무엇이냐. 이거를 따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네. 바꾼 것이냐. 근데 이게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해명이 안 됩니다. 네. 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득을 보고 모든 국민들은 쓸데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네. 쓸데없이 기름을 낭비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원희룡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똑같이 가짜뉴스다, 거짓 선동이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이익을 보는 거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국토종합개발, 국토개발계획 아니에요? 국토종합개발 이거는 뭐 동네 면장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근데 뭐 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네. 거기에다가 뭐 고속도로 그 양평 고속도로 거기 휴게소는 대통령의 뭐 친구 뭐 친구 대학 친구를 그 이제 특혜를 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추가로 발견된 사실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이 없는 그러니까. 직권을 했다고 하는 게 어떤 거의 이 무리들은 거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고를 5년 동안 어떻게 탕진해가지고 어떻게 자기들 이 통장으로 이걸 합법화해가지고 통장으로 집어넣을까 탈취할까 이 생각만 한다는 내가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서 그 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 네. 이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김건희 씨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죠? 네. 나오셨고 이명수 기자하고 상의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안 믿는다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이 그래도 못 믿는다면 나는 이제 손 놀래요. 이렇게까지 뭐 제가 밝힐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우리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저희가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보를 했는데도 소극적이거나 대응이 미흡하거나 아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넘어간다면 네. 나중에 국고 탁탁 털리고 이제 우리 후손들 힘들게 사는 거 그때 뼈저리게 겪은 다음에 후회해야 소용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카톡을 보면 계속 이제 최 목사님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안 믿는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김건희 씨가 그죠? 네.
해석내용을 보면은 목사님 그거 아니다. 야 이거 진짜 뭐야 이게? 아니죠. 나는 나는 제 나름대로 저도 시민단체 몸을 담고 있고 통일운동 단체뿐만 아니라 제 루트나 제 멤버들이나 모니터 요원들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많아요. 무슨 자료 한번 검색하라 그러면 한 10분 만에 막 자료가 수십 개씩 저한테 건너오고 그래요. 저희 네트워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고. 우리 임 소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조금 더 지체하지 않는 국정조사가 시행돼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벌을 받으면 처벌받는 게 정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대통령을 탄핵한다 아닌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누구든지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의 부인이 됐든 누가 됐든 벌을 받으면 아니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는 무법천지인 거예요. 무법천지. 무법천지라는 말이 죄를 짓고도 처벌을 안 받는 게 무법천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안정을 찾아가야지.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대통령 노릇을 하고 영무인 노릇을 하고 장관 노릇을 하고 고위공직자 노릇을 하고 장성이라고 별을 달고 있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의 이런 모순들이. 네. 이게 같은 내용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레이드별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에 도저히 이제 최 목사님이 자기가 설득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문제제기라고 반박을 하고 객관적 사실까지 제시하니까 마지막에 감정에 호소합니다. 누가요? 김건희 여사가. 예. 그 마지막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건에 관해 7월 8일 첫 대화를 나눴고 9일 후 7월 17일 최 목사는 아무튼 쇼핑 논란은 있었으나 해외 순방 고생 많으셨어요. 양평고속도로 어떻게 도움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톡을 보냅니다. 4시간 반 정도 지난 후에 김 여사는 최소한 저희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리 탐욕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양평 주민을 위한 최선의 길만 생각해 주세요. 라고 답을 보낸 후 갑자기 감정에 호소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 최은순 씨 얘기를 먼저 하는데요. 어머니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고 저는 목숨을 끊을까를 하루에도 수십 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 대화 상대해 주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아빠를 생각하면은 눈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보수적인 분인데 딸이 이런 부도덕한 모함을 받는 걸 아신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리입니다. 네. 야, 양평에 같은 고향이시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들먹이면서 최 목사님을 설득하려고 마지막 공략에 나섰습니다. 뭐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좀 저 카톡을 보고 네.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죠. 뭐 그냥 뭐 저는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인간적인 부분으로 네. 이제 접근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네. 좀 가련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죠. 안타깝고. 네. 그 모친인 그 좀 뭐죠? 최은순. 이 사람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네네. 요양급여 사건도 있었고, 그죠? 네, 예, 예. 요양급여 사건은 이제 무죄가 나왔고요.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고증명 관련해서. 아, 장고증명이에요. 예, 예. 구속이 됐다가 또 이제 형을 살았는데 아마 지금 이게 구속됐을 당시, 구속됐다 아마 풀려났을 시기로 제가 지금 뭐 기억하는데. 네. 아마 그, 그러니까 지금 이 카톡 내용을 전체를 다 안 보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 시청자분들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네. 카톡에서는 그걸 전면 부정합니다. 부정한 정치 공세였습니다. 정치 공세 때문에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살인적인 공격을 당했다. 목숨을 끊을까 고민했다. 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부당한 정치 공세가 이루어져서 내가 너무 힘들다. 정치 공세에서 내가 희생당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가 희생당했다. 우리 가족이 희생당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때 허위 경력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정합니다. 카톡상에서는. 그래요? 네.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단어 하나 잘못 실수로 넣은 게 어떻게 그 학력 위조가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그 강사 자리 얻은 거 아니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넣어서는 안 될 단어를 넣는 게 위조인데요. 김건희 네. 여사는 그걸 사과를 했는데 카톡상에서는 학력 위조가 아니라고 다시 주장을 하고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가짜 뉴스, 정치적인 선동, 정치 공세. 네. 이 정치 공세, 가짜 뉴스가 너무 살인적이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인간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거짓 선동 때문에 내 삶이 파괴가 됐다. 내 가족의 삶도 파괴가 됐다. 우리는 희생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기가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 삶이 파괴된 게 아니라. 네. 예,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에 의해서 자기 삶이 그 당시에 파괴된 그 자기가 내조만 하겠다고 약간 눈물이 났나 안 났나 고개 숙이면서 사과한 거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이 사람은. 네, 카톡상에서는 부정합니다. 아, 사실 그 당시 논란이 있었을 때 그 네. 거짓 사과쇼, 저는 거짓 사과쇼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던 분들도 분명 있어요. 그럼요. 아, 뭐 좀 개인적인 그것도 대통령 그 대선 후보 되기 전에 일들이니 또 너무 이제 사생활적으로나 이렇게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니야라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서 투표를 2번으로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 당시에는 그냥 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른바 예전에 5.18 때문에 뭐 전두환 뭐 정치 잘했다 이런 얘기해서 사과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토리 눈에다가 사과 준 거. 이른바 네. 개사과 논란. 국민을 그 정도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개사과하고 눈물로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실제로 그런 말 아닌 것.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와도 되게 비슷해요. 유체 이탈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본인들이 잘못됐다고 남에다 화내잖아요. 네. 비슷합니다, 김건희 씨의 이런 태도들과 지금의 정권의 하는 이런 국정 기조의 방식들이. 목사님 하신 말씀 없으세요? 지금 네.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리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이번 영상에 보여진 것처럼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인식하는. 글쎄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대선 기간에도 내가 후보잖아. 내가 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명수 기자하고 녹취록에도 보면 네. 본인이 후보예요. 후보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후보고 네.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 정권을 잡는 겁니다. 정권은 남편과 정당이 잡는 건데 내가 정권을 잡으면 말하고 또 내가 대통령이 돼보니까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내가 대통령이 돼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어투나 문법상의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 아니라 네. 진짜로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어떤 하수인이고 자기의 욕망을 거기 투영해서 그냥 본인이 이제 대통령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아바타 같이 사용을 하고 본인이 다 나라를 이끌고 통치하고 국정을 수행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자료 나오는 거, 사진 한 장 나오는 거 그냥 소홀히 보지 마세요. 분석 좀 해보세요. 다 그게 메시지가 다 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사진 볼 때마다 다 그게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어디 감히 영부인이 어떻게 메인에 그 대통령실 사진에 나와 있고 대통령은 7장 나올 때 영부인이 16장 나오는 비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메인에 있는데 대통령 영부인은 메인에 있는데 이 대통령은 아웃풋이 돼가지고 흐리게 처리가 되고 뒤통수만 나오고 옆모습만 나오고 코딱지만하게 나오고 동그라미를 숨은 그림 찾듯이 찾아야 되는 이런 황망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그 감각들이 없어요. 이런 네. 언론들이. 예. 거기에 대한 비판도 없고. 유 수장님 그 여기 보면은 살이 탐욕이라고 나오는데 네. 이게 살이 탐욕? 왜 많이 듣는 사람 것 같은데. 아니, 살이 사욕이고 살이 사욕과 탐욕을 합친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아까 저 살이 탐욕을 보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었나? 있나? 국어 실력이 많이 딸립니다. 이제 네. 목사님 보안을 유지해 주세요. 이런 말도
보안이잖아요. 보안 수사대 할 때. 근데 보완을 유지해달라고. 보완은 이제 보충하는 거죠. 예,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박사 아니에요? 네? 디자인 박사? 박사님이시죠. 뭐 이게 네.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네. 예, 부족한 것도 많이 봤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띄어쓰기 또 점점점점점. 그 카톡 교신하느라고 상당히 힘드셨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많은 질문을 받는 중에 직접 연락이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 방송 1탄부터 4탄이 나가는 중에 이제 네. 캡처가 많이 나갔잖아요. 뭐 저 카톡 캡처가. 네. 근데 캡처가 이게 최 목사의 글이 어떤 거는 노랗고 어떤 거는 하얗고 막 이게 막 그래서 이거 가짜 아니냐, 이 카톡 캡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네. 내가 간단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제가 미국 폰이 있고 한국 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폰 카톡이 따로 있고 네. 한국 폰 카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하는 카톡이 따로 있고 미국 폰, 한국 폰을 한때 묶어서 여사하고 해서 3인방, 그러니까 단체방 같은 카톡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한국 폰, 제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언제나 여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방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게 캡처가 되고 어떤 때는 1대1 대화 캡처가 되다 보니까 뭐 노란색, 하얀색이 막 이렇게 시청자들이 혼돈이 돼가지고 좀 뭐가 이상하다. 카톡 캡처가. 네. 그래서 얘기를 제가 해명을 해드립니다. 예. 네. 근데 과연 저렇게 카톡을 뭐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아요. 소통의 달인이신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이런 카톡을 목사님이랑만 했겠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랑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럼 이런 게 다 기록으로 남고 캡처에 남는데 이런 거 저장해, 그 목사님처럼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명수 7시간 녹취록 네. 사건 이후에는 전화 통화 같은 거는 이제 녹음이 되니까 네. 많이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카톡 대화도 많이 그렇게 거의 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아는데, 저하고는 그래도 끈끈하게 이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안 씁니까? 그 여사가 보면은 뭐 텔레그램, 네이버의 라인, 뭐 페이스북, 그 다음에 이것도 뭐 인스타 하는 거 메신저는 다 합니다. 다 하고 다른 사람 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본인은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그 유튜브 뭐 실버 그 뭐 아까 뭐 그 실버 버튼, 실버 버튼 네, 트위터 때문에 트위터 네. 때도 이제 본인의 글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메신저는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명수 기자 얘기에 따르면은 밤 12시에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적이 없고 네. 2시 이후입니다. 새벽 2시, 3시. 오후 2시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국정을 수행하느라고 피곤하시고 또 대선 기간에도 유세하느라고 피곤하시니까 골아 떨어져가지고 그냥 밤에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뭐 이명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면 거의 한 침대에서 부부가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 밤에 외부인하고 전화나 카톡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 거의 이제 부부가 하여튼 부부의 생활을 하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가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네. 자, 그 장 기자께서는 오늘 이제 카톡 내용을 사실상 전체를 정리하셨고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다시 또 특집 방송으로 추려서 하셨는데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이렇게 집어서 하신 그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전반적으로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수개월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 지금까지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최정욱 목사님과의 카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전해드린 거고요. 네. 이거를 부당한 정치 곳에 가짜뉴스 거짓 선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좀 네. 충격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가짜뉴스 거짓 선동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내 인생이 파괴되고 있고 내가 순교자가 되고 희생양이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카톡상에. 좀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라고 해서 오늘 이 부분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 대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양평 내년도 예산이 잡혔죠. 네. 이렇게 논란이 되고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 때문에 종점이 변경됐다라는 강한 의혹이 나오면은 네. 이것을 중지시키거나 그죠?
재검토하거나 이게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지금 최재형 목사님과의 카톡 내용을 봤을 때는 아니다. 계속 추진하겠다. 이거는 도저히 가짜 선동이고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간다, 고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도 편성돼 있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쪽으로 종점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는 여러 가지 경우로 저희가 읽혀지고 있고요. 네. 이 도로가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도로가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도로가 종점이 그쪽으로 휘게되면요, 이 도로의 목적 큰 돈을 들여서 1조 5천억 가량의 네. 국비를 들어서 한 그 사업의 목적 자체가 어긋나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곳에는 김건희 씨 땅 있는 것 말고는 여러 가지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기존 원안을요. 그래도 가짜 뉴스에서 가짜 선동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럼 가짜 뉴스 선동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특검하고요. 네, 하여튼 지금 저희가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카톡 내용으로 봤을 때 양평 고속도로 문제 아주 뜨거운 현안이 되어 있고 모든 국민들이 야, 저건 뭐 저 집안은 부동산 투기하는 집안 아니야? 부동산 투기하려고 부동산 땅 먹으려고 대통령 한 거야? 뭐 이런 그러진 않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러한 우려와 의심을 갖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좀 집 한 칸 없고요. 집값은 올라가고 서울에도 집이 없는 층들이 한 40% 이상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 부부의 일가가 양평의 고속도로를 종점을 변경해서 실제로 노른자이 그럼 몇 배의 수익을 올린다라는 이런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리탐욕? 사리탐욕이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서 최재형 목사님과의 카톡에서 완전 부정하고 있고 가짜 선동에 가짜 선동한다. 그런 거는 결국은 네. 추진하겠다. 니네들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야. 나는 추진하겠다. 국민이 아무리 반대하고 국민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네. 내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는 의지는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리탐욕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고가의 가방 그렇게 턱턱 봤는데 그럼 과연 다른 건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 이런 것도 사리탐욕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사리탐욕? 김건희 씨가 한 얘기다. 저는 사리탐욕이라 말 안 쓰는데 네. 무엇이 사리탐욕입니까? 그리고 또 지내다 보니까 사실 뭐 국회에서 민주당이 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한준 의원이나 네. 뭐 결과가 나온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이 밝혀내고 있고요. 네. 실제로 국토부에서 뭐 자료를 삭제했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난 국정조사에서 아니, 지난 그 원희룡 장관 대한 그 의원들이 많이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말이죠. 내일이 하여튼 특검법이 국회에서 민주당으로 통과될 것 같은데요. 이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김건희 씨와 그리고 가족 일가에 대한 주가 조작으로 이제 특검법의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거긴 수사 대상에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걸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아마 양평 문제도 지금 국정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특검이 임명되면은 뭐 줄줄이 사탕으로 양파 껍질 벗기듯이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이러한 부정부패 의혹입니다.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됐고요. 또 내일 특검법에 맞춰서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 하여튼 뭐 저희들이 또 1부, 2부 순서를 두 편을 걸쳐서 했는데요. 이거 보도 기획하신 장인수 기자께서부터 마지막 발언을 좀 하시고 정리할까 합니다. 예. 아, 예. 그 뭐 급하게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예. 좀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은 좀 주변에 많이 알려서 예,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건지 예, 좀 널리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추가 방송은 좀 이따 하실 겁니까? 혹시나 뭐. 아, 지금 현재로서 뭐 추가 방송이나 추가 보도는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간에 그걸 어저께 얘기한 거 임성 소장께서도 뭐 아까 카톡 내용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절대 하지 말아야 뭐 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분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과 책임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갖다 보니까 눈에 이 권력에 취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통령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 반드시 지켜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목사님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중대 비위를 저지른 자는 절대 공직을 수행하면 안 됩니다. 그의 배우자도 그렇고 공직자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윤곽이 잡히고 네. 검증이 됐으면 이제 스스로 사과하고 청산하고 처벌받고 네. 그러면 됩니다. 네. 뭐 그거를 부인하고 방어하고 변명하다 보니까 사건이 커지고 국력이 소진되는 거거든요. 네. 보실 영상은 전에 저희가 사부작을 했을 때 맨 마지막에 틀어드린 영상인데 워낙 중요한 문제고 아직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크게 다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기시킬 겸 그리고 이 중요도를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알릴 겸 해서 VCR을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된 VCR 좀 틀어주십시오. 코바나 컨텐츠를 나와 돌아가는 최 목사의 카메라에 뜻밖의 장면이 담겼습니다. 최 목사 다음에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로 한 사람들이 촬영된 겁니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복도 의자에 남자 2명과 여성 1명이 앉아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또 이들이 가져온 쇼핑백 2개도 화면에 담겼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여성이 더 신라 듀티 프리, 신라 면세점이라고 쓰여있는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들을 인솔하기 위해 코바나 컨텐츠에서 나온 직원이 안내를 하자 3명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영상에는 찍히지 않았지만 최 목사는 이들이 쇼핑백을 들고 코바나 컨텐츠로 향하는 장면을 봤다고 합니다. 예, 이 장면은 제 기억에도 장인수 기자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사부작에서 강조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네. 지금 그 목사님이 김건희 여사와 대화를 하다가 중간에 물어보십니다. 네. 혹시 다음 일정이 있냐? 예. 그러니까 3시에 예정이 돼 있다. 그게 한 3시에서 조금 넘은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화를 정리하고 나와서 이제 그 가다가 네. 지금 잡힌 장면입니다. 근데 저 장소가 어디 무슨 이렇게 가려져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지하 상가에 있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저기서 저렇게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저게 숨기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도 일단 좀 예, 좀 충격적이고요. 네. 저런 식으로 사람들이 쇼핑백을 들고 코바나 컨텐츠를 들어가는 모습을 그 지하 상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연히 저때 경호를 했던 경호원들 다 목격을 했을 거고요. 저는 장면을. 예. 지금 잡힌 게 저것밖에는 없지만 네. 목사님이 단 두 번 방문했습니다. 두 번 방문했는데 저런 장면이 잡혔다는 거는 저것밖에 없었겠느냐라는 의심이 자연스럽게 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임 소장에서 반환 창고 얘기가 나왔는데 네, 말이죠. 네, 네. 지금 장 기자께서 설명하신 부분과 반환 창고가 행자의 깊숙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예. 많으면 창고까지. 네. 그렇죠. 그 저 영상에서 뭐 얼핏이니까 뭐 제가 장담 못하겠지만 네. 그 쇼핑백 색깔이 모 고가품의 쇼핑백 색깔과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 판 그 백화점에 갔을 때 사면 저게 주잖아요. 면세 프리. 예, 면세 프리 그 듀티 프리도 있었지만 네. 그 약간 갈색이었잖아요. 지금 영상에. 아. 그 이것도 약간 고가품의 요 비슷하게 추정되는 루 XX 있잖아요. 루이 XX. 오. 그 느낌이 딱 났어요. 예리하게 보셨네요. 예, 예. 그래서 그 맞다면 그런 느낌이 딱 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비싼 물품이 있어야만 대통령 배우자를 만날 수 있다는 뭐 매우 황당한 비상식적인 일이죠. 그래서 얼마 전에는 대만 뉴스에서도 이 부분을 1시간 넘게 다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대만뿐만이 아니라 이제 일본, 중국에서도 관심 갖고 보도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망신 아닙니까? 반환 창고 네. 리스트가 있을까요? 만약에 존재할 수도 없으면, 아니, 그러니까 선물을 받았으면 네. 받은 거지 다시 돌려주려고 저장을 해놓는 경우가 어딨어요. 이게 네. 국민께 이거 보고 믿으라 그러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어디 순방 갔을 때
이런 멀티샵 다니다가 딱 걸렸잖아요. 그 외국 언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분은 이런 모습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외국 순방으로 나가서까지도 쇼핑을 할 만큼 좋아했기 때문에 저런 장면도 저는 우연의 일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도 이제 나오시다가 저 장면을 보시고 나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생각이 들으셨을 텐데. 예. 그 우연히 본 게 아니고요. 이제 제가 접견을 막 거의 이제 한 1시간 정도 할 줄 알았어요. 네. 제가 접견 2차 할 때. 근데 뭔가 분위기가 딱 보면 알잖아요. 비서들이 이때 움직임이나 여사의 집중도가 갈수록 떨어지는 거예요. 저하고 대화하는 집중도가. 그래서 뭔가 산만하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유모 비서가 노란 포스트에다가 메모지를 여사 앞에 딱 전달하더라고. 바로 앞이니까 내가 봤어요. 네. 여사님 다음 일정이 3시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딱 그걸 보고 내가 순간 생각한 게, 아, 여기는 대기실이 없는데, 대기실이 없는 장소인데, 다음 접견자들이 기다린다면 분명히 요 커버나 컨텐츠 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기둥 아래 둥근 타원형의 소파에서 기다릴 거라고 딱 나는 순간적으로 생각을 하고 나가면서 그걸 의도적으로 찍은 거죠. 네. 그걸 의도적으로 찍지 않았으면 저기 어떻게 찍혔습니까? 그 저 좁쌀만한 그 작은 카메라인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찍지 않으면 우연히 찍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VCR에서 그 남자분 한 분이 이렇게 상반신을 이렇게 숙인 채로 뭐 보고 있는 신사 남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접견하러 들어갈 때 거기 있었던 남자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양평 정인이 묘지에 김건희 여사가 참배했을 때 김건희 여사와 같이 나란히 참배를 했던 그 인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접견을 하러 딱 들어가니까 이제 토리하고 개들이 막 저를 향해서 짖었잖아요. 짖을 때 저 남자분도 그 자리에 있었고 내가 들어가니까 저분은 자리를 피해줘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추측하기는 저 접견자들이 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있었던 그 남성의 민원인들이 남성에 의해 소개받은 민원인들 같은 판단이 들어요. 아마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저분이 정인이 묘지에 같이 참배했던 그 남성분이 두 사람의 민원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저게. 그리고 그 여사 측에서 나온 여직원이 갑시다 하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네. 같이 그 민원인 두 사람이 한 사람은 신라 면세점 그 쇼핑백을 들었고 또 나머지는 두 개의 노란 쇼핑백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다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크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아크릴 안에 보관을 의무적으로 경호원들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는 폰만 집어넣는 겁니다. 소지품이 아니고 폰은 거기다 집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저거를 영무인을 만나러 오는 사람이 핸드백이나 소지품을 담기 위한 이런 어떤 시장에 가는 폼으로 저런 쇼핑 가방에 뭐 소지품을 넣는 백이 아닙니다. 저거는 다 선물용 백이 맞습니다. 네. 그 임 소장 그 청와대에도 계셨지만 그 청와대 동 안에 들어갈 때 네. 개인 사물함이 다 있고 네, 맞아요. 모든 게 다 거기다 넣고 맞아요. 그런 다음에 맨몸으로 들어가잖아요. 저렇게 선물을 들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뭘 물건을 못 갖고 들어갑니다. 글쎄 말이에요. 예, 그전에는 미리 경호처에 만약에 꼭 필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만 저런 물건이라면 경호처에 검필을 받아야 돼요.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요? 예, 그 샅샅이 보는데 그래서 도장을 꽝 그 스티커를 찍어줘요. 거기다가 그 물건만이 들어갈 수 있고 보통은 그런 물건은 책, 사진 이런 게 많습니다. 대부분이. 뭐 저는 무슨 쇼핑백에 선물이 들어가는 경우는 저는 그래서 제가 이게 상식적이지 않고 불가능한 일들이 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제가 볼 땐 민원인이 부부인 것 같아요. 아까 남녀분이 부부고 그 한 사람은 제가 접견하러 들어갈 때 김건희 여사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자리를 피해준 남성인데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 직원일 수도 있고 영부인 측근에서 조력을 하는 조력자일 수 있습니다. 그냥 영부인이 편하게 일시키고 심부름시키는 남자 있죠. 그런 역할일 건데 그분에 의한 민원인 상담자들입니다. 저분들. 대통령실에 있는 직원일 가능성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죠. 개인 뭐
김건희 씨가 되고 있어서 개인 비서가 아니라. 네네. 네. 전날 보면은 이제 김건희 여사와 김건희 여사가 코바나 콘텐츠에서 데리고 있던 코바나 콘텐츠 직원 유모 씨, 정모 씨가 같이 네. 있었는데 그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다 대통령실 소속 직원으로 바뀌거든요, 신분이. 예, 예. 그러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측근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실 소속에 돼 있는지는 지금 확인해봐야 되는데 대통령실에서 뭐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참 희한한 정권이에요. 역대 정권에서 보면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 비서관 다 명단을 밝히잖아요, 그죠? 네,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희한한 명단을 밝히지 않고 있지 않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 기자께서도 저 문제 한번 좀 짚어주십시오. 그 최목사께서 들어가신 다음에 첫 번째로 샤넬 화장품 했을 때 우리 최목사님 증언에 따르면은 뭐라고요? 금융위원 임명하라고요? 이거는 사실상 굉장한 사건 아닙니까? 예, 사실 이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목사님이 두 차례 이제 명품 선물을 사서 선물을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일종의 그 입장권 같은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죠. 실제로 목사님이 그걸 산 게 그걸 가지고 뭘 청탁을 하려는 게 아니라 그냥 만나기 위해서 예,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카톡으로도 보내고요. 예, 그래서 카톡으로 보내는 거죠. 그래야 또 만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와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실에 이미 지금 계속 뭔가 이렇게 뭐 의전 비서관이나 네. 또 뭐 이후에 나오겠지만 뭐 어떤 극우 유튜버의 누나가 있다가 쫓겨나기도 하고 발각돼서 그러니까 드러나서 이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인사청탁의 문제 그리고 또 대통령실 뭐 인테리어 관련 업체가 또 이제 뭐 김건희 여사 그 윤석열 대통령 처가 쪽으로 이제 특수관계인들이 네. 또 그 공사업체로 선정이 되고 만나기 위해서 명품을 선물해야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갈 때나 어떤 이권을 받아오려면 도대체 그러면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의혹이 네.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짚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언론에서 좀 그 대거 인력이 있는 물적 기반이 있는 언론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집중 취재하면 좋을 텐데 아예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하여튼 뭐. 뭐 좀 두려운 것 같은데요. 하여튼 네. 자, 이 얘기는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문제니까 이 정도로 다루고요. 이제 오늘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다룰 내용은 양평 고속도로 문제와 함께 김건희 씨의 거짓말, 김건희 여사의 거짓말. 하여튼 뭐 이 문제를 갖고서 저희들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면서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 7월 12일 구구 유튜버 안정건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고 누나는 대통령실 7급 공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게 알려졌습니다. 바로 다음날 13일 최재훈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안정건 누나 대통령실 채용권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김건희 여사는 2분 후 바로 답을 보내며 전혀 몰랐던 사실이고 안정건도 잘 모르는데 누나까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급수까지는 알 수 없어요. 이런 카톡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18일 날 2022년 8월 19일 날 한겨레 단독으로 내보낸 기사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요. 이 대통령 취임식 참석자 명단에 이봉규 TV, 시사창고 익숙한 이름들이죠. 너알 TV, 짝지 TV, 애국순찰팀, 가로세로 연구소 유명한 데네요. 자유청년연합 정의구현 박완석 등이 여사님 추천으로 돼 있었고 실제로 초대됐다. 또한 평산마을 시위를 주던 안정건과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안 씨의 누나도 초청자 명단에 여사 추천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 기사와 카톡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안정건 씨의 누나가 안정건 씨 본인이죠. 직접 대통령 취임식 현장에서 라이브 방송을 했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참석한 거요. 또 안정곤 씨 누나는 아까 장 기자께서 말씀하신 나중에 쫓겨났지만 대통령실에 근무했고요. 이것을 이제 서울에서 이명수 기자가 취재로 공론화돼서 문제가 됐던 건데요. 자, 하여튼 지금 제가 보여드린 바와 같이 한겨레 단독 기사를 보면은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안정곤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네. 이거 김건희
김건희 여사가 관리한 겁니까? 그 유튜브 세력들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뭐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에 의하면 뭐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김건희 씨도 그렇고 이 유튜브를 굉장히 즐겨 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명수 기자 7시간에서 보면 그때도 서울의 소리 뭐 나 계속 막 내가 후원도 했어요. 뭐 좋아해요. 뭐 초심님 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만큼 관심이 매우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저기 언급된 저 유튜버들은 아마 또 굉장히 호의적인 쪽 아니에요? 자신들에게. 우호적인. 예, 자신들에게 호의적이고 우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애청자로서 굉장히 시청을 열심히 했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초대를 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자기는 모른다 그러잖아요, 처음에. 안정권 누나 채용까지. 목사님이 이제 물어보는데 초청. 모른다. 근데 한겨레신문 보도를 저희가 보여드렸지만은 초청한 거로 한겨레신문에서 보도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건 뭡니까, 이거는? 제가 누누이 강조했던 말인데요. 저하고 뭐, 이렇게 적견 씨의 대화라든지, 뭐 메신저 대화를 종합해보면, 진정성 있는, 진실된, 말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바라기는, 카톨릭 신자들이 사제들한테 고해성사를 네. 하잖아요. 그렇죠. 솔직하게. 예.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한테만큼은 그냥 진솔하게 뭔가 이렇게 털어놓고 그런 거를 나는 사실 바랬어요. 뭐 내가 뭐 뭘 바라겠습니까? 그러면 뭔가 거기에 대해서 내 의견도 전해주고 뭐 보듬어줄 거 보듬어주고 또 핵심을 또 해결책도 제안을 해줄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뭐 그냥 일반 매스컴 기자들한테 하는 입에 바른 소리 똑같은 소리 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 어느 말이든지 그대로 믿지는 않았죠. 그래서 그게 심리적으로 보면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데 리플리 증후군도 적절한 용어도 아니고 허언증도 적절한 용어도 아니고 과대망상과 뭐 현실과 이상을 혼동하는 과대망상도 아니고 그다음에 그냥 그 초등학교 유치원 학생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뒤에 감추면서 장난감 없다 그러면 뭐 어른이 막 속아주는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아마 그냥 너무 화가 나는 거죠. 대화 그냥 진정한 대화는 이루어진 거는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솔직한 얘기를 하면 좋잖아. 내가 이렇게 저만해 이만저만해 가지고 이렇게 채용했는데. 이 불냉이가 나가지고 그냥 내가 사임시킬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하면은 나도 수긍할 텐데 저렇게 발뺌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금방 드러날 거를. 그러면요. 금방 예, 드러날 예. 거를. 변명과 합리화를 습관적으로 하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죠. 네. 저희들이 이 영상을 카톡 내용을 보여드린 처음에 보여드린 이유는 김건희 씨가 상당히 습관적으로 목사님도 설명하셨지만 애지중적이고 거짓말을 그걸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까? 하여튼 간에 네.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고 예. 한 가지 예를 더 그 소개를 드리면 네. 지금 저기 준비한 영상에는 편집에 대해서 안 나왔는데 네. 작년 6월 말이었나요? 그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첫 해외 순방이었죠. 나토 네, 정상회의 네, 네. 2차 이제 스페인으로 출국을 합니다. 그 당시 뭐가 문제가 됐었냐면 민간인인 신모 씨가 1호기에 탑승을 하고 같이 순방길에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MBC 단독 보도로 알려지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1호기에 탄 것이냐. 네. 이게 당시에 이제 사회의 문제가 됐었죠. 예. 이에 대한 그 카톡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목사님이 따로 묻지는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이제 다른 어떤 정책자와 비슷하게 좋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이게 걸렸는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근 저에 대해 근거 없는 악의적인 공격으로 조심하고 있어 그럴 겁니다. 최근 불거진 신땡땡 수행은 저를 수행한 게 아니에요. 근데 마치 저를 담당해서 수행한 것처럼 논란이 되고 비선 얘기까지 거론되고 대단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거짓말 이미 바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신모 씨는 아무리 봐도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 관계 말고는 저희가 유추할 수 있는 네. 이게 없거든요. 그런데도 대단하다고 합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 대단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신에 대한 마타도를 하는 어떤 그 민주당 네. 지지자들이나 민주당 쪽 세력에 대해서 너희 참 대단하다 이렇게 네.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사님이 뭐 리플리 증후군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예,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저도 그 당시에 그 이원모 비서관의 부인으로 알고 있지 맞아요. 않겠습니다. 그 신 씨가요. 그 민간인이 공군 1호기를 탑승을 할 수가 없어요. 특별 목적이 아니면. 예를 들어서 기업인 데려갈 때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SK 회장이든 삼성 회장이든 네. 뭐 같이 이번 순방에 동동을 갔는데 그런 특별한 목적이 있는 분들 아니면 민간인은 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건 여권이 그러니까 공무상 가게 되면 이 여권을 우리가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일반인 여권 대신에 공무상 여권으로 잠시 제가 그걸 바꿔서 갖고 나와야 돼요. 그럼 일반 여권은 그 뭐 외교부나 어디에다가 그따 두고 제 여권을 받아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민간인이 여권 교환 없이 이걸 탈 수 있다? 못 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면은 이 신모 씨란 분은 어떠한 공무를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여권이 교환된 상태일 겁니다, 아마. 만약에 교환된 상태가 아니면 이게 불법이에요, 이것도. 그러면은 이분이 배우자 수행을 안 하고 무슨 목적으로 갔습니까, 그러면? 아니,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네. 자기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을 그 공군 1호기 순방 가는데 태울 수 있습니까? 못 태우요. 아니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공군 1호기니까 탑승자 명단은 한 달 전에 외교부에 통보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거의. 그렇겠죠. 예, 이런 분은 이런 목적, 이런 목적, 여권 번호라 이렇게 다 보내줘야 되는데 네. 이게 민간인이 무슨 목적으로 갔냐고요, 그러면. 네. 도네이션을 대선 기간에 이제 도네이션을 많이 했죠. 그 집안이 신지연하고 그 이원모 그 집안이. 아 후원금을 많이 냈어요. 네, 후원금도 많이 냈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대통령실 직원들도. 한번 물갈이를 했잖아요, 작년에. 한번 대폭 몇십 명 한번 구조조정을 했는데 구조조정 하기 전까지는 거의 뭐 캠프에서 일한 사람, 일가 친척, 30년 지기 아들, 딸, 무슨 뭐 이런 검사 관계된 이런 역학적인 인물들, 네트워크들 그런 사람들로 채워졌지 정말 전문성이 있는 국가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이 거기 투입된 게 전혀 아니니까 초장부터, 국정 초기부터 이 국가의 방향은 국정의 방향은 엉뚱한 대로 대통령 내외의 사욕을 충족시키는 쪽으로 많이 치중됐던 거죠. 우사인 그 이제 그 김건희 씨하고 이제 면담을 할 때 카톡 내용으로 선물을 보여주고 좀 전에 장윤수 기자께서 입장료라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그런 말씀 못 들었어요. 대통령실에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뭐 후원금 도네이션을 했다라든가 전에. 아니면 거액의 뭐 입장료를 내야 된다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대선 기간에는 뭐 이제 아니 그런 추측까지 들어요. 뭐 입장료를 했겠지만 뭐 취임 이후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네. 뭐 매감매직도 아니고 이거 좀 너무 심각하잖아요. 나중에 이 정권이 저는 이 정권이 유한하다고 모든 정권이 유한하잖아요. 네. 무한대인 정권이 없는데 정권이 마치고 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무서운 짓을 하는지 그러니까요. 매우 신기할 노릇입니다. 김동일 비대위원장 진공은 이제 무한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무한으로 끌고 가겠다. 뭐 그런 의도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본격적으로 양평고속도로 얘기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은 저희들이 보여드릴 카톡 내용은 우리 최재형 목사님과 김건희 씨가 올해 7월 8일에 나눈 카톡입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2023년 7월 8일 오후 1시 10분에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간에 대한 여러 뉴스를 접하고 나니 고작 이런 정도뿐이 의식과 가치관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군요. 꼭 그런 식으로 해야만 했나요? 또 진보 좌파 언론들이 왜곡하고 모함하는 거라고 하실 건가요? 네. 취임 이후에도 이런 결과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 불가하고 실망스럽군요. 무척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네요. 라고 최 목사가 톡을 보냅니다. 김건희 여사는 3분 후에 바로 답을 보내는데요. 가짜 뉴스에 선동당하셨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전 어느 누구보다 아버지 고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언론만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모든 건 무의미합니다. 저야말로 목사님은 정확한 사안을 아실 줄 알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라고 합니다. 놀라셨습니까? 목사님? 아실 줄 알았습니까? 놀랄 일이 뭐 있습니까? 네. 나름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조언을 해주신 걸 느껴져요. 저 글쎄 내용에서는. 그러니까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마음이 드니 좀 공적으로 일을 해라는 조언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걸
그런 문제 의식 없이 수치심 없이 잘못도 없이 부끄러움도 없이 이거를 좌파 언론의 뭐 공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밖에 저는 느껴지지가 않네요. 시목자께서 이거는 야평 고속도로 문제 제라니까 이건 가짜 선동이에요, 가짜 뉴스다 뭐 그렇게 규정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1년 8개월 동안의 카톡 메신저 대화를 종합해 보면 저런 식의 대화가 많았어요. 목사님은 제가 줄리라고 믿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질문도 갖고 말았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슬쩍슬쩍 이렇게 던지는 거죠. 그러면서 가짜 뉴스에 뭐 좌파 언론에 많이 내가 올인하고 있다. 그런 방식의 또 대화였죠. 저런 답변도 보면. 그래서 저는, 양평을 가끔 내려가는데 양평을 지나갈 때마다 또 요즘 들어서 더 하필이면 그 양평 고속도로 그 위치라든지 국도가 네. 굉장히 많이 막혀. 막히는 걸 볼 때마다 더 한숨이 나오는 겁니다. 한숨이 나오고 분노와 참담함이 계속 그냥 제가 푸념이 나오듯이 예, 나오는 겁니다. 양평을 갈 때마다 양평 막히는 걸 볼 때마다 앞으로 이제 더 막힐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고 이 자기 반성도 없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서 뭐 원희룡 교통부 장관을 비롯해서 윤석열 대통령 뭐 비서실 대통령실 이 현 정부는 자기 반성도 없고 집단 지성도 없고 예, 어떤 국정을 이끌어나갈 수행 능력도 없고 전략도 없고 그래서 그냥 더 한숨이 나오고 참 암담합니다. 네. 그러니까 추 목사께서 저 카톡을 김건희 씨한테 보낸 이유는 이제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정말이냐 하고 이제 카톡을 보낸 거죠. 어? 저는 제가 태어난 곳이 양평이잖아요. 글쎄 말이야.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응애하고 태어난 곳이 양평이고 네. 어렸을 때는 그 크리스마스가 되면 성탄절 그 호롱불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호롱불을 들고 뱃사공이 배를 이렇게 노를 저어서 배를 건너서 네. 강상면에 그 또 여러 동네들이 많아요. 거기를 쭉 이 청사초롱 같은 성탄절 호롱불을 들고 이렇게 민가집을 다니면서 이렇게 성탄절 축하 노래도 부르고 그런 병산리까지 가고 뭐 이렇게 세월리라는 데도 있고 이렇게 그런 추억이 배어 있고 해가지고 정말 우리 고향에서 대통령 영부인이 태어났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어서 저는 바라는 게 많았죠. 바라는 게 많았는데 알고 보니까 밝혀진 거는 최근에 밝혀졌지만 이미 당선자 신분 시절에 이 사건을 도모하고 범죄를 모의하고 이걸 시행 은밀하게 생쥐들처럼 시행했다는 게 더 나는 분노스러웠던 거죠. 국정 초기에는 어떻게든지 그래도 양심이 있으면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헌신적으로 해보려는 걸 처음이니까 그걸 하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이거는 사익을 추구하는 쪽으로 간 걸 보고 나는 엄청 분노했던 거죠. 자, 이 카톡 내용이 장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김건희 씨가 공식적인 입장을 공식적인 아니죠. 공개적인 입장을 밝혔다. 공개적인 자기 입장을 밝혔다. 자기 입장을 처음으로 그런 의미가 예. 있습니다. 네네. 이것이 이거 정치권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네네. 어떻게 카톡 내용을 분석하십니까? 일단 그 앞에서부터 보셨지만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자기 의혹에 대한 그 반응은 거의 이제 파블로프의 개처럼 그냥 의혹이 제기되면 바로 나옵니다. 가짜 뉴스다. 네. 정치 선동이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 가짜뉴스 정치선동 바로바로 나옵니다. 카톡이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틀이 그겁니다. 네. 자신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뉴스고 정치선동이다. 그런데 그 카톡을 보다 보면 네. 이분이 실제로 이걸 가짜뉴스라고 믿는 거 아닌가 굳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런 걸 예측할 수 있는 카톡들이 좀 나올 텐데요. 네. 예. 아무튼 예 실제로 가짜뉴스라고 믿는 건지 예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도 이제 자기 방어죠. 하도 공격을 많이 그동안 대선 기간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네. 자동적으로 오로메릭 그냥 자기 방어인 거예요. 그냥 자기 방어 차원에서의 변명과 합리화와 거짓 그런 거로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영상에 보시면은 이제 이 최재형 목사의 가짜뉴스 해명 요구에 대한
김건희 씨의 구체적인 해명이 있습니다. 일단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최재형 목사가 1시 17분에 모함이거나 가짜뉴스라면 거기에 걸맞는 해명이 될 만한 게 있으신가요? 라고 김건희 여사에게 묻자 산부로 김건희 여사는 그 땅은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소유한 땅이라고 들었습니다. 선산이 있는 곳이고요. 저희가 천만분의 일이라도 사리사욕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했다면 중요한 대목이죠.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도덕한 사안입니다. 아, 이렇게 카톡에서 답변합니다. 그리고요. 총선에 모든 걸 걸고 거짓 선동을 통해 정치 노림수를 노리는 자들이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장희수 기자의 해석과 일치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는 우리 일반인들이 사는 인식 논리와는 아주 다르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어서 양평 구민들이 도대체 누구에게 분노를 느껴야 하나요? 저도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음에 김건희 여사는 장문의 답을 보냅니다. 한숨을 쉬시네요, 최 목사님. 네. 아니 근데 단 한 번도 이 양평 고속도로가 논란이 되고 문제가 있었을 때 대통령실에서 공식적인 해명이 나온 건 있나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 문제에 관해서 팩트체크 좀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장 기자께서 좀 팩트체크 해주시죠. 예, 일단 지금 보면 김건희 여사가 대부분 물려받은 선산이다. 네. 그래서 뭐 별다른 특이점이 없다 이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일단 그 아버지 1987년에 아버지 김모 씨가 이제 그 작고를 하시는데요. 김건희 네. 여사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 땅의 대부분이 그 당시에 상속받은 땅인 건 맞습니다. 네. 근데 2016년부터 2019년 사이에 그 ISEND 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 ESIND. 아, ESIND. 예, 맞습니다. 가족회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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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이 가족회사 명의로 일부 땅을 또 구입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부 다 선산이거나 다 물려받은 땅은 아닙니다. 예, 그 최근에 구입한 네. 땅도 있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다음에 실제로 땅값이 많이 상승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카톡 내용에 나오는 우리 최 목사님과 하여튼 자기 입장을 이제 얘기한 건데요. 이게 뭐 개인 사이라고보다 이건 영부인 때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영부인 때 목사님에게 카톡으로 그것도 카톡으로 네. 그냥 대화도 아니고 카톡으로 남는 거란 말이죠. 네. 그랬을 때 태어나기 전부터 소유한 땅이라고 자기는 들었다. 저희가 천만분의 일이라도 사리사욕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해서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다 뭐 선산이었다. 이것이 선산이다. 네. 이 대목은 우리 양평 관련해서 많은 취재를 하고 입장을 밝히신 임세훈 소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예. 제가 뭐 양평 김건희 씨 땅으로 추정되는 곳에 한 10번 정도 갔었었는데요. 그랬죠. 일단 선산도 올라가 봤습니다.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서울의 소리에 네. 저 배운종 대표께서 그걸 발견하신 거죠. 그렇죠. 선산이 몰래 밑에 있다고 했는데 네, 네.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산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개발 김건희 씨 가족 관련된 이 땅은 이미 형질 변경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한준호 의원이 그렇죠. 그 당시 원희룡 장관에게 질의를 했던 영상이 남아 있고요. 네. 실제로도 형질이 임야에서 대지로 바뀝니다. 특별 사유 없이. 이것부터가 이제 부동산을 개발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고 그 땅과는 멀리 한참 한 30분 정도 더 가야 올라가야 이제 선산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짓말이죠. 선산을 받은 거다는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네. 사실 2015년 14년인가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그때도 추가로 계속 땅을 구입해요. 네. 네. 그런 사실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저희가 천만분의 일이라도 사리사욕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고 했다면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물러나야 된다. 네, 원희룡도 그만둔다 그랬는데 하여튼 장관직을 걸겠다고 그러는데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식인 거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걸 미리 선수 쳐서 그냥 최대의 극치에 거짓의 극치인 거죠. 아까 그 답변들은 다. 그러니까 더 소름이 끼치죠. 그냥. 그러니까 네. 부정을 하는데 굉장히 강한 부정. 강한 부정. 강한 부정을 하면서 네. 그 사실을 감추려 한다. 예. 이런 생각을 왜 금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이미 김건희 씨 가족, 그러니까 최은순 씨를 비롯해서 오빠 김진우 씨 관련해서는 이미 양평에서 부동산
그 개발업자로서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문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양평의 공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뭐 세금 문제라든가 그리고 잔고 조작 이런 문제가 법정에서 밝혀졌고 실제로 그래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땅이 만약에 본인이 그런 사리 사욕 없이 그냥 정말 그 말을 정말 아니지만 그 말 믿는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런 문제가 나오면 오히려 나는 사리 사욕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고 국민적으로 많이 논란이 되고 국민들이 이거 빨리 대답해라 해명해라 얘기가 나오면 차라리 그 땅을 파는 게 공직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아니, 근데 오히려 이게 지금 그 저도 인터뷰를 해서 아는데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아닙니까? 네. 변경 네. 아닌데 이 얘기는 지금 거의 90% 정도 시민단체에서 얘기하고 언론을 통해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종점 변경을 왜 했느냐 지금 네. 이게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든가 특검이 대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못하고 네. 있습니까? 지금 국정조사는 올라가 있고요. 네. 지금 뭐 국회의장께서는 여야 합의를 일단 이야기하면서 아직 처리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만 네. 국회의장님의 결단이 약간 지금 필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좀 읽어드리면 저희가 천만 분의 일이라도 사리사욕으로 그쪽으로 도로를 내려놓겠다 했다면 모든 권한을 내려놔야 한다. 내려놓으셔야겠는데요. 네, 이거 뭐 대통령 권한도 막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권한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부도덕한 사안이다. 이렇게 그건... 얘기를 했거든요. 자하고 있다니까요, 이 건에 대해서. 이게 사실일 경우에는 정말 모든 정권을 그냥 하야하는 수준까지도 자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또 이제 그 거짓을 포장하고 그 위에 또 포장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의 그 거짓을 진실이라고 이렇게 포장하기 위해서. 이게 상당히 폭발적인 사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 알고 말씀이신 거죠.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를 하고 있다가 네. 제 연락을 받은 것 같아요. 회의를 하고 있다가 받아서 저기 앞뒤가 이제 잘라져가지고 이제 네. 맥이 없는데 뭐 회의를 마치면 제가 답변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답변을 기다렸는데 그냥 원희룡 장관의 기자회견을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줬죠. 네. 총선의 모든 걸 걸고 거짓 선동을 통해서 정치 노림수를 노린 자들. 이건 지금 특검법 통과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시나리오가 이미 짜져 있었나 했던데. 총선을 대비할 거면 지난 9월에 차라리 안 받았어야죠. 네. 예. 그래서 또 김건희 씨가 양평고속도로건에 대해서 전임 정부 탓을 합니다. 그 영상과 카톡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권에 대한 톡은 이어집니다. 최재형 목사가 아랫사람들이나 실무자들이 혹여 변경한다 해도 막아야 하셨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신 게 아닐 텐데요 라고 질문하자 김 여사는 매번 정치 집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희생합니다. 막는다면 저들은 끝까지 선동을 멈추지 않을 예정입니다. 차라리 지금처럼 백지화시키고 거짓 선동에 사과를 한다면 다시 검토한다는 원장 간의 결단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반대로 민주당 쪽에 분노를 느끼는 양평군이 더 많습니다. 이 사안은 이미 문재인 정부 때 양평군수가 제시한 사안입니다. 차라리 목사님께서 우리 양평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와 같이 싸워주세요. 이렇게 네, 김건희 씨가 얘기를 하네요. 목사님한테. 아니 완벽하게 원희룡 장관이 하고 있는 입장과 동일합니다. 저 입장이 원희룡 장관이 저런 식의 반응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동안 이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거짓 선동 민주당 쪽에서 분노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 때 뭐 발생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거짓말이죠. 이게 용역 업체가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이게 갑자기 원안이 바뀌어버린 거거든요. 그쪽 당으로요. 그때는 언제냐면 2022년 3월 29일 이미 인수위 활동 때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여사가 아니에요. 갑자기 인수위 활동 동안 10여 년 동안 이게 논의됐던 국토 종합 개발에 의거한 도로 계획안이 갑자기 두 달 만에 어떤 특정 용역업체의 제안으로 바뀌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알고 보니 그것의 종점엔 김건희 씨 일가 땅이 있고 합리적으로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건 다 동일한데 왜 갑자기 이게 바뀝니까? 두 달 만에요. 축구장 몇 배? 축구장 다섯 개 크기로 알려져 있죠. 네. 실제로는 더 많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ESIND의 땅까지 포함하면요. 그런데
이게 예비 타당성을 통과한 사안이에요. 이미 여러 2년 동안의 분석, 그다음에 국책 연구 기관 KDI의 예비 타당성과 모든 게 종합해서 나온 종점 아닌데, 그러면 그 당시 이걸 분석했던 KDI는 경질해야죠. 수능 문제 잘못 킬러 문항 잘못했다고 어떤 분 공무원 측 경질하지 않았습니까? 이 당시 이거 분석했던 공무원 불러서 책임 물어야죠.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요. 근데 2년 동안 했던 BC 분석은 다 무시하고 지금은 이 변경안을 추진하는데 노선이 전체 길이, 그 종합계획인 전체 길이 노선의 55%가 바뀝니다. 도로가요. 이쪽으로 휘면서요. 그리고 특히나 양평에 속한 도로는 100%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합리적으로 그 땅이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든다면 예비타당성부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요. 그거 안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자, 어떻게 의심이 됩니까? 카톡 내용을 교환하신 목사님 말씀 네, 좀 네. 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저 문법을 문법적으로 보면 본인이 주도자고 본인이 주체인데 저 문법을 보면 객체화하잖아요. 문장 내용이 자기는 제3자인 양 대화의 문체가 그렇게 진행됩니다. 주체 이탈합법? 예, 아니 그렇지 않고요. 네. 본인은 이제 주체가 아니고 객체처럼 내 의견도 그렇습니다. 뭐 본인이 주체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책임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네. 그런 용어를 써서 내가 굉장히 그 대화를 나누면서도 굉장히 내가 좀 화가 막 뻗쳤고,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동서 횡단 철도 충청도의 철도역마다 최은순 씨의 사필지 땅이 또 발견된 것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철도역에도 땅, 양평에도 뭐 이거 여기 말고도 병산이 이쪽 말고도 뭐 백안리, 공흥리 뭐 아직도 발견 안 된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도 역시 본인이 주체잖아요. 주체인데 네.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걸로 빠져나가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모든 사안마다 이제 뭐 잔고 증명서도 결국은 본인이 주체거든요. 최은순 씨가 주범으로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김건희 여사가 거기 또 주도적인 인물이에요. 이 사건의 실체를 끝까지 파보면.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과연 욕망의 끝이 어딘지, 이 집권 한 나라의 국가 원수의 자리에 올라가는 이 욕망의 끝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진짜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기 때문에 공익을 먼저 생각하고 공공의 이익을 생각하거든요. 네. 대통령의 영부인의 자리에 올라갔으면 그보다 가문의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내려놓고 가지고 있는 거 다 환수하거나 재단에 기부하고 이런 좋은 일을 해도 평생 세세토록 그게 역사에 남는 일인데, 이 부에 대한 욕망, 재산에 대한 욕망, 돈에 대한 욕망, 이거는 끝이 없는 거죠. 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그 여기서 중요한 카톡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김건희 씨가 원장 간의 결단이 이해가 갈 정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당시에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백지화시키겠다라고 굉장히 네. 당시에 좀 충격적인 그 네. 내용이었죠. 그 기자회견을 듣고 많은 시민들 그리고 기자들이 생각했다는 것은 저것이 원희룡 장관의 결단인 것이냐, 대통령실로부터 지시를 받은 것이냐, 대통령실과 논의한 것이냐, 이게 굉장히 그 의문이었는데 네. 원희룡 장관은 마치 이제 자기가 결정한 것처럼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툭 갑자기 원희룡 장관의 그 결단이 이해가 간다라고 하면서 힘을 실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주체인데 이제 객체화한 네. 건데 본인이 주도했다는 거죠. 그게 다른 말로.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저는 이 카톡을 봤을 때는 지금 목사님은 그냥 단정적으로 말씀하시긴 했는데 그런 의심이, 목사님이 얘기하신 그런 의심, 이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이 돌파구로서 백지화한다 라는 카드를 던진 것이 아니냐. 원 장관이 발언한 거랑 이 카톡 내용에 나와 있는 내용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네, 일치합니다. 네, 일치한다고 봐야 되죠. 네. 지금 차라리 지금처럼 백지화시키고 네. 거짓 선동에 사과를 한다, 민주당이. 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다시 검토한다는 원 장관의 결단이 이해가 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카톡이 굉장히 중요한 걸 남겼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저희가 묻고 있는 게 이 도로가 왜 바뀌었냐, 누가 바꾸겠냐, 그리고 대통령실과의 교감이 있었냐, 이걸 저희가 끊임없이 물어보고 있는데 네. 실제로 대통령실과 함께 교감하고 있다는 게 저는 이게 증명된다고 보거든요. 충분하죠. 예. 네.
그럼 이건 당연히 특검 가야 되는 사안입니다. 왜 대통령실이 국가 사업에 개입하고 백지화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국가재정법 50조 위반 사항입니다. 그리고 원희룡 장관 스스로가 기획재정부 결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특정 사업을 백지화를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과연 원 장관님 몰랐을까요? 원 장관이 백지화한다는 발언도 굉장히 갑자기 나왔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했어요. 그래서 이 사안이 커져버렸어. 그 당시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의원들끼리 뭐 토론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원희룡 장관이 지속적으로 전화를 받으러 나간다고 합니다. 어딘가에. 맞아, 맞아. 그런데 회의하고 있는 장관을 부를 수 있는 권력은 누가 있을까요? 밑에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이? 회의하고 있는 장관을 불러 전화를 불러서 할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더 큰 권력이지 않을까요? 그런 의심은 저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특검 거죠. 특검하게 되면 네. 특별검사가 네. 원장관의 핸드폰 압수하고 여사 네. 압수해가지고 다 이렇게 통화 조회해보면 네. 다 드러납니다. 이거는 간단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백지화를 갑자기 선언해서 사실 그때 옆에 쭉 서 있었던 의원들도 깜짝 놀랍니다. 몰랐던 일처럼 갑자기 그 기자회견 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죠? 이틀인가 있다가요. 같이 순방 나갔습니다. 이 문제가 불거졌을 때요. 예. 아니 교통부 장관이 국가 원수 해외 순방에 나가는 일을 거의 없거든요. 뭐뭐 뭐 외교부 장관이나 뭐 이런 관련 부서는 뭐 나가는 건 이해가 되지만, 예. 네. 그러니까 시간이 모자란 거예요. 서로 입을 맞추는 시간이 모자라니까 해외 나가서도 비행기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 문제를 가지고 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때 에피소드이긴 하는데 많이 회자가 됐었죠. 원희룡 장관이 기자회견하면서 네. 취소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취소하라고 합니다라고 했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많이, 예. 그래서 의혹을 더 키웠었죠. 예, 근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카톡을 보면 그 의혹이 네. 맞는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예, 그리고 또 하나 그 당시 여권에서 공격했던 게 문재인 정부 때 양평 군수가 했다 이거는 그런 나중에 해명하느라고 이것도 그 팩트 체크하느라고 이제 네. 논란이 있다 결국은 아니다라는 게 드러나지 않았나요? 뭐 김성교 씨 말하는 거죠? 예, 아니요. 뭐 문재인 정부 때 이걸 뭐 사업을 계획했다라고 하는데 아니, 노선 변경은 문재인 정부 때인 건 맞죠. 근데 당선 이후에 인수위 때 일어난 일입니다. 맞아요. 이걸 문재인 정부 때문에 하면 이게 기가 막힐 거죠. 지금 회피하는 발언이죠. 예, 예. 근데 이 카톡 내용을 보면 우리 목사님 굉장히 화난 듯한 그 제가 성대묘사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아니 네. 그때 네. 성도님 아니 도대체 뭐야 이거 그런 느낌이 워딩에서 드러납니다. 네. 굉장히 그때 심정이 어떠셨어요? 뭐 이미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성격이나 성품이나 어투 네. 또 이런 어떤 그분의 어떤 멘탈 세계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기 때문에 뭐 네. 그럴 거라고 짐작한 대로. 그런데 예. 김건희 여사가 목사님한테 저희와 함께 같이 싸워주세요 이런단 말이죠. 이거 항상 뭐 그런 거죠. 통일을 위해서도 같이 일해달라. 또 뭐 이런 건에도 뭐 같이 뭐 싸워달라. 이거는 제 양심이나 제가 걸어온 발자취 족족의 큰 누가 되는 일이죠. 네. 제가 뭐 걸어왔던 길이 그런 길은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대꾸조차 그럼. 안 했잖아요. 저. 아, 그래서 대꾸를 안 하신 거구나. 네, 네. 말도 안 되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자,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시죠. 이게 대통령 배우자가 이런 카톡을 보내는 것도 저는 참 우스워요. 어쨌든 대통령 배우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은 게 여실히 네. 드러난 거죠. 맞춤법 틀리고 띄어쓰기 틀리고 너무 망신적이지 않아요? 저거는 이제 이게 있어요. 네. 띄어쓰기가 막 점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저건 아이폰으로 카톡을 하면 점이 막 생성된다네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오, 그래요? 네, 그래서 아, 정신이 없는 거예요. 카톡 한 문장에 점이 10개, 20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글자 단위로 점이 찍히니까 이게 도대체 뭐, 이게 문법상 뭐지? 정신세계까지 막 이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 문장에 점이 그냥 어쩌다가 찍히는 게 아니라 네. 글자 단위로 막 점이 찍히고 막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아이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특정한 아이폰에는 저렇게 카톡을 하면 점이 생성된다 이렇게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도 확인된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제가 아이폰 쓰는데 그런 거 없습니다. 네. 이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계속해서 카톡에 최 목사님이 문제 제기를 하고 네. 상당히 분노한 듯한 그런 부분들이 또 카톡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음 VCR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3년 7월 8일 1시 33분에 최 목사는 김 여사가 함께하자는 톡에 그런 건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한 건데 이번에 너무 빼박 증거들이 나오니까요 라고 답을 하자 1분 후에 김 여사가
일부러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 도로를 그쪽으로 내려고 했던 건가요? 라고 반문한다. 청우사는 1시 35분에 우연의 일치로 고속도로 계획이 변경되면 된 건 아니잖아요. 라며 공격적인 톡을 다시 보낸다. 김 여사는 자료를 찾아서 미팅 끝나면 알려드린다. 곧 톡 보낸 후에 1시 44분에 솔직히 기사를 검색해 보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원장관이 충분히 설명한 것도 보셨는지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걸 통해 김건희 일가가 무슨 이득이 있는 건지요. 기사 검색을 해보시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사안에 해명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최목사님. 뭐 똑같은 질문인가요? 네. 뭐 기사를 검색해보라고 했으니까 네. 기사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 그러니까 올해 7월 10일 한겨레 기사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네. 부동산 업자들은 김 여사의 오빠와 가족이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회사 ESIND가 소유한 강상면 병산리 일대 땅 3필지 예, 3295평도 종점 변경 시 전원 주택단지 개발 등 호재를 누릴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해당 토지들은 현재 보전관리 지역이지만 네. 과거 아파트 등 주택단지 개발 바람이 불기도 했고 해당 미아 토지는 2010년 9월 김 여사 오빠가 매매했는데 2017년 1월 ESIND가 다시 법인 명의로 매매를 했습니다. 강산명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해당 토지들은 현재 시세가 평당 7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인데 토목공사에 들어가게 되면 평당 150만 원까지도 부를 수 있을 것이라고 예, 한겨레가 네. 소개했습니다. 예. 평당 150만 원이요. 아 근데 이게 상식 이거 뭐 기사 내용을 소개하지 않더라도 그렇죠. 땅값이 엄청 올랐습니다. 땅값이 엄청 올랐는데 본인만 땅값이 오른 걸 모르는 것처럼 도대체 저희가 무슨 이익이 있다는 거죠라고 예, 되묻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양평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라고 하고 민주당에 분노하고 있다. 나와 함께 싸워 달라. 네. 이게 그러니까 저도 뭐라고 규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허언증, 리플리 증후군 뭐 딱 진짜 들어맞지는 않는데 뭐 그런 비슷한 증상이 아니라면 네. 이럴 수 없는 거죠. 뭐 한간엔 56배 올랐다는 이야기도 맞아요. 있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예 그런 거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평 국민들은 이 사업이 굉장히 숙원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논란 때문에 사업 계속 뒤로 밀려지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거 양평 고속도로가 종점이 변경되더라도 자기들은 이득이 없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얘기가요? 그런데 그렇죠. 네. 이득을 보는 거로 결과적으로 나타나 있는데 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네.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이런 논란이 있으면 공직자의 부인으로서 이 논란에 사과해야 되고 해명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네. 저런 태도는 아니죠. 그 임 소장께서 양평 문제는 잘 아시는데 지금의 카톡 내용을 쭉 들여다 보면서. 네.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양평 문제는 김건희 씨 일가의 네.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네. 땅값을 올리고 거기에 양평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종점안을 변경한 거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강하게 나왔고 네.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네. 국민들도 그런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대통령 권력이라는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네. 그 종점을 변경한다는 것은 갑자기 누가 교통부 장관도 못해요. 이거 건설부 장관도. 못합니다. 불가능한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권력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네,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 정말로. 이 카톡 내용도 보시면서 김건희 네. 씨의 입장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관심이 많네요. 이 문제에 관련해서. 우리 최 목사님과 교류한 걸, 교신한 걸 보면은. 예, 저희가 양평 문제를 계속해서 이슈화했을 때 네. 대통령실은 단 한마디의 이야기도 없었습니다. 그렇죠. 예. 침묵했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한 거고 사실 지금 김건희 씨가 말한 이런 지금 택톡 내용에 네.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가 그동안 했던 원희룡 장관이 거짓말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둘은 과연 교감이 없었을까? 혹은 원희룡 장관은 누구의 지시를 받고 있는 건가? 왜냐하면 똑같아요 입장이. 그리고 그때마다 원희룡 장관의 해명 그런 변명들은 다 거짓이 팩트로 다 박살이 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건희 씨도 뭐 원장관의 힘을 뭐 거의 다 실어주는 것 같은데 반드시 특검이 돼야 된다는 것을 오늘 여실히 느꼈습니다. 핵심이 이게 가짜뉴스다. 네. 정치적 선동이다. 우리가 거기에다가 도를 내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례사역이 없다. 뭐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지금 최 목사님과 교류한 그 교신한 카톡 내용이요. 네, 궁색하죠. 예, 이거는 갑자기 고속도로의 노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왜 바뀐 것이냐. 그렇죠. 그거를 해명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노선을 바꿔서 얻을 사회적 국민적 이득이 무엇이냐. 이거를 따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네. 바꾼 것이냐. 근데 이게 밝혀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하나도 해명이 안 됩니다. 네. 이 고속도로
노선 변경으로 이득을 본 사람들은 거기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만 이득을 보고 모든 국민들은 쓸데없이 돌아가야 됩니다. 앞으로 100년, 200년 네. 쓸데없이 기름을 낭비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원희룡 장관과 김건희 여사가 똑같이 가짜뉴스다, 거짓 선동이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이익을 보는 거냐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국토종합개발, 국토개발계획 아니에요? 국토종합개발. 이거는 뭐 동네 면장이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네. 근데 뭐 더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네. 거기에다가 뭐 고속도로 그 양평 고속도로 거기 휴게소는 대통령의 뭐 친구 뭐 친구 대학 친구를 그 이제 특혜를 주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이제 추가로 발견된 사실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의 도덕과 양심이 없는 그러니까 직권을 했다고 하는 게 어떤 거의 이 무리들은 거의 우리 대한민국의 국고를 5년 동안 어떻게 탕진해가지고 어떻게 자기들 이 통장으로 이걸 합법화해가지고 통장으로 집어넣을까 탈취할까 이 생각만 한다는 내가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서 그 시계에 달린 몰래카메라 네. 이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김건희 씨하고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죠? 네. 나오셨고 이명수 기자하고 상의하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렇게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래도 안 믿는다면 대한민국의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시민단체 일반 국민들이 그래도 못 믿는다면 나는 이제 손 놀래요 이렇게까지 뭐 제가 밝힐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우리 조국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의 저희가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제보를 했는데도 소극적이거나 대응이 미흡하거나 아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넘어간다면 네. 나중에 국고 탁탁 털리고 이제 우리 후손들 힘들게 사는 거 그때 뼈저리게 겪은 다음에 후회해야 소용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카톡을 보면 계속 이제 최 목사님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안 믿는다고 느꼈던 모양이에요. 김건희 씨가 그죠? 네. 계속 내용을 보면은 예. 목사님 그거 아니다. 야 이거 진짜 뭐야 이게? 아니죠. 나는 나는 제 나름대로 저도 시민단체 몸을 담고 있고 통일운동 단체뿐만 아니라 제 루트나 제 멤버들이나 모니터 요원들 협력하는 네트워크가 많아요. 무슨 네. 자료 한번 검색하라 그러면 한 10분 만에 막 자료가 수십 개씩 저한테 건너오고 그래요. 저희 네트워크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고. 우리 임 소장님 말씀대로 이거는 조금 더 지체하지 않는 국정조사가 시행돼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되고 벌을 받으면 처벌받는 게 정상적인 사회 아닙니까? 대통령을 탄핵한다 아닌다 이걸 떠나서 일단은 누구든지 장관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그의 부인이 됐든 누가 됐든 벌을 받으면 아니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는 무법천지인 거예요. 무법천지. 무법천지라는 말이 죄를 짓고도 처벌을 안 받는 게 무법천지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죄를 지으면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라가 이제 안정을 찾아가야지. 이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대통령 노릇을 하고 영무인 노릇을 하고 장관 노릇을 하고 고위공직자 노릇을 하고 장성이라고 별을 달고 있고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의 이런 모순들이. 예. 네, 이게 같은 내용을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레이드별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에 도저히 이제 최 목사님이 자기가 설득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문제제기라고 반박을 하고 객관적 사실까지 제시하니까 마지막에 감정에 호소합니다. 누가요? 김건희 여사가. 예, 그 마지막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 건에 관해 7월 8일 첫 대화를 나눴고 9일 후 7월 17일 최 목사는 아무튼 쇼핑 논란은 있었으나 해외 순방 고생 많으셨어요. 양평고속도로 어떻게 도움되면 좋겠습니까? 라고 톡을 보냅니다. 4시간 반 정도 지난 후에 김 여사는 최소한 저희는 공권력을 이용해서 사리 탐욕하는 일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양평 주민을 위한 최선의 길만 생각해 주세요. 라고 답을 보낸 후 갑자기 감정에 호소합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어머니 최은순 씨 얘기를 먼저 하는데요. 어머니가 억울하게 감옥에 가 있고 저는 목숨을 끊을까를 하루에도 수십 번 진지하게 고민할 때
대화 상대해 주셨던 분이에요. 지금도 아빠를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얼마나 보수적인 분인데 딸이 이런 부도덕한 모함을 받는 걸 아신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얼굴이 붉어집니다. 인간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리입니다. 네. 야, 양평에 같은 고향이시니까 자기 아버지 어머니를 들먹이면서 최 목사님을 설득하려고 마지막 공략에 나섰습니다. 뭐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저도 좀 저 카톡을 보고 네. 좀 마음이 좀 안 좋았죠. 뭐 그냥 뭐 저는 목회자니까 아무래도 인간적인 부분으로 네. 이제 접근하고 이해하다 보니까 네. 좀 가련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그렇죠. 안타깝고. 이, 그 모친인 그 좀 뭐죠 최은순 이 사람 지금 감옥에 가 있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사건이 많았습니다. 네네. 요양급여 사건도 있었고 그죠? 네네. 예. 요양급여 사건은 이제 무죄가 나왔고요. 네.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장고증명 관련해서 아, 장고증명, 예. 예. 구속이 됐다가 또 이제 형을 살았는데 아마 지금 이게 구속됐을 당시 구속됐다 아마 풀려났을 시기로 제가 지금 뭐 기억하는데 네. 아마 그 그러니까 지금 이 카톡 내용을 전체를 다 안 보셔서 이게 무슨 말인지 시청자분들은 완벽하게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작년 그러니까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지 않습니까? 네. 카톡에서는 그걸 전면 부정합니다. 부정한 정치 공세였습니다. 정치 공세 때문에 지금 여기도 나오지만 살인적인 공격을 당했다. 목숨을 끊을까 고민했다. 네, 자기는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자기에 대해서 부당한 정치 공세가 이루어져서 내가 너무 힘들다. 정치 공세에서 내가 희생당하고 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가 희생당했다. 우리 가족이 희생당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때 허위 학력, 허위 경력 때문에 사과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부정합니다. 카톡상에서는. 그래요? 네. 부당한 정치 공세라고 합니다. 예.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단어 하나 잘못 실수로 넣은 게 어떻게 그 학력 위조가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에 그 강사 자리 얻은 거 아니었어요? 제 기억이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넣어서는 안 될 단어를 넣는 게 위조인데요. 김건희 네. 여사는 그걸 사과를 했는데 카톡상에서는 학력 위조가 아니라고 다시 주장을 하고 그런 의혹 제기에 대해서 아까 이제 그 가짜 뉴스, 정치적인 선동, 정치 공세. 네. 이 정치 공세, 가짜 뉴스가 너무 살인적이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인간의 삶의 질을 생각한다면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거짓 선동 때문에 내 삶이 파괴가 됐다. 내 가족의 삶도 파괴가 됐다. 우리는 희생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합니다. 자기가 국민을 속였기 때문에 자기 삶이 파괴된 게 아니라 네, 예,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에 의해서 자기 삶이 그 당시에 파괴된 그 자기가 내조만 하겠다고 눈물 약간 눈물이 났나 안 났나 고개 숙이면서 사과한 거는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군요 이 사람은 네네, 카톡상에서는 부정합니다. 아, 사실 그 당시 논란이 있었을 때 네. 그 거짓 사과쇼 저는 거짓 사과쇼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흔들렸던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아, 뭐 좀 개인적인 그것도 대통령 그 대선 후보 되기 전에 일들이니 또 너무 이제 사생활적으로나 이렇게 너무 공격하는 거 아니야라고 그래서 마음이 흔들려서 투표를 2번으로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혀 사실관계가 아니잖아요. 전혀 그 당시에는 그냥 쇼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른바 예전에 5.18 때문에 뭐 전두환 뭐 정치 잘했다 이런 얘기해서 사과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토리 눈에다가 사과 준 거. 이른바 네. 개사과 논란. 국민을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개사과하고 눈물로 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실제로 그런 말 아닌 것.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금 윤석열 정권의 국정 기조와도 되게 비슷해요. 유체 이탈하지 않습니까? 이 정부는 본인들이 잘못됐다고 남에다 화내잖아요. 네. 비슷합니다. 김건희 씨의 이런 태도들과 지금의 정권의 하는 이런 국정 기조의 방식들이. 목사님 하신 말씀 없으세요? 지금 네. 대통령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리라고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이번 영상에 보여진 것처럼 본인이 대통령이라고 인식하는. 글쎄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 시청자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김건희 여사가 대선 기간에도 내가 후보잖아
내가 후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이명수 기자하고 녹취록에도 보면 네. 본인이 후보예요. 후보의 아내가 아닙니다. 그냥 본인이 후보고 네. 그리고 내가 정권을 잡으면 내가 정권을 잡는 겁니다. 정권은 남편과 정당이 잡는 건데 내가 정권을 잡으면 말하고 또 내가 대통령이 돼보니까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내가 대통령이 돼보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어 보니까 내가 이 일을 해보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어투나 문법상의 그 사람의 언어 습관이 아니라 네. 진짜로 이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어떤 하수인이고 자기의 욕망을 거기 투영해서 그냥 본인이 이제 대통령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의 아바타 같이 사용을 하고 본인이 다 나라를 이끌고 통치하고 국정을 수행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영상 자료 나오는 거 사진 한 장 나오는 거 그냥 소홀히 보지 마세요. 분석 좀 해보세요. 다 그게 메시지가 다 나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볼 때마다 대통령 사진 대통령실 공식 홈페이지 사진 볼 때마다 다 그게 메시지가 나와 있어요. 어디 감히 영부인이 어떻게 메인에 그 대통령실 사진에 나와 있고 대통령은 7장 나올 때 영부인이 16장 나오는 비율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은 메인에 있는데 아니, 대통령 영부인은 메인에 있는데 이 대통령은 아웃풋이 돼가지고 흐리게 처리가 되고 뒤통수만 나오고 옆모습만 나오고 코딱지만하게 나오고 동그라미를 숨은 그림 찾듯이 찾아야 되는 이런 황망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도 그 감각들이 없어요. 이런 네. 언론들이. 예. 거기에 대한 비판도 없고. 유 수장님 그 여기 보면은 살이 탐욕이라고 나오는데 네. 살이 탐욕? 오늘 많이 듣는 단어 같은데. 아니, 살이 사욕이고 살이 사욕과 탐욕을 합친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 아까 저 살이 탐욕을 보고 내가 모르는 단어가 있었나? 국어 실력이 많이 딸립니다. 이제 네. 목사님 보안을 유지해 주세요 이런 말도 보 아니잖아요. 보안 수사대 할 때. 근데 보완을 유지해 달라고. 보완은 이제 보충하는 거죠. 예, 보완을 유지해 달라고. 박사 아니에요? 네? 디자인 박사? 박사님이시죠. 뭐 이게 네.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이 네. 예, 부족한 것도 많이 봤죠. 네.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띄어쓰기 또 점점점점점 그 카톡 교신하느라고 상당히 힘드셨겠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많은 질문을 받는 중에 직접 연락이 오신 분들도 있어요. 이 방송 1탄부터 4탄이 나가는 중에 이제 네. 캡처가 많이 나갔잖아요. 저 카톡 캡처가. 네. 근데 캡처가 이게 최 목사의 글이 어떤 거는 노랗고 어떤 거는 하얗고 막 이게 막 그래서 이거 가짜 아니냐 이 카톡 캡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네. 내가 간단하게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네. 제가 미국 폰이 있고 한국 폰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폰 카톡이 따로 있고 네. 한국 폰 카톡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1대1로 하는 카톡이 따로 있고 미국 폰, 한국 폰을 한때 묶어서 여사하고 해서 3인방, 그러니까 단체방 같은 카톡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한국 폰, 제가 미국에 있든 한국에 있든 언제나 여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그 방이 있는데 어떤 때는 그게 캡처가 되고 어떤 때는 1대1 대화 캡처가 되다 보니까 뭐 노란색, 하얀색이 막 이렇게 시청자들이 혼돈이 돼가지고 좀 뭐가 이상하다 카톡 캡처가 네. 그래서 얘기를 제가 해명을 해드립니다. 네. 예. 근데 과연 저렇게 카톡을 뭐 자주 연락하는 것 같아요. 소통의 달인이신 것 같은데 과연 그러면 이런 카톡을 목사님이랑만 했겠냐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랑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그럼 이런 게 다 기록으로 남고 캡처에 남는데 이런 거 저장해 그 목사님처럼 이렇게 갖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이제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명수 7시간 녹취록 네. 사건 이후에는 전화 통화 같은 거는 이제 녹음이 되니까 네. 많이 자제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카톡 대화도 많이 그렇게 거의 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걸로 아는데 저하고는 그래도 끈끈하게 이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은 안 씁니까? 그 여사가 보면은 뭐 텔레그램 네이버에 라인,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이것도 뭐 인스타 하는 거 메신저는 다 합니다. 다 하고 다른 사람 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본인은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잘 안 하는데 그 유튜브 뭐 실버 그 뭐 아 뭐 그 실버 버튼, 실버 버튼 네, 트위터 때문에 트위터 네. 때도 이제 본인의 글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메신저는 모든 걸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이명수 기자 얘기에 따르면은 밤 12시에 많이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저는 그런 적이 없고 네. 2시 이후입니다. 새벽 2시, 3시. 오후 2시가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대통령께서 국정을 수행하느라고 피곤하시고 또 대선 기간에도 유세하느라고 피곤하시니까 골아 떨어져가지고 그냥 밤에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이명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보면 거의 한 침대에서 부부가 같이 이제 생활을 하면 밤에 외부인하고 전화나 카톡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그걸 볼 때 거의 이제 부부가 어떤 부부의 생활하는 것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가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네. 자, 그 장 기자께서는 오늘 이제 카톡 내용을 사실상 전체를 정리하셨고 이 부분을 이제 오늘 다시 또 특집 방송으로 추려서 하셨는데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찝어서 하신 이유를 좀 들어볼까요? 전반적으로 그 양평고속도로 문제와 관련해서 지금 2개월째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의 입장이 지금까지 전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양평고속도로 문제를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최재형 목사님과의 카톡을 통해서 처음으로 전해드린 거고요. 네. 이거를 부당한 정치 곳에 가짜 뉴스 거짓 선동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게 좀 네. 충격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러한 가짜뉴스 거짓 선동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내 인생이 파괴되고 있고 내가 순교자가 되고 희생양이 된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카톡상에. 좀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해서 오늘 이 부분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그 대목에서 봤을 때는 지금 양평 내년도 예산이 잡혔죠. 네. 이렇게 논란이 되고 대통령 부부 일가의 땅 때문에 종점이 변경됐다라는 강한 의혹이 나오면은 네. 이것을 중지시키거나 그죠 재검토하거나 이게 아주 기본적인 상식인데 지금 최재형 목사님과의 카톡 내용을 봤을 때는 아니다 계속 추진하겠다 이거는 도저히 가짜 선동이고 가짜 뉴스이기 때문에 나는 계속 간다 고한다 이런 것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도 편성돼 있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쪽으로 종점을 만들겠다라는 의지는 여러 가지 경우로 저희가 읽혀지고 있고요. 네. 이 도로가 만들어진 목적에 맞게 도로가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도로 종점이 그쪽으로 휘게 되면요. 이 도로의 목적 큰 돈을 들여서 1조 5천억가량의 네. 국비를 들어서 한 그 사업의 목적 자체가 어긋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근데 그곳에는 김건희 씨 땅 있는 것 말고는 여러 가지로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기존 원안은요. 그래도 가짜뉴스에서 가짜 선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럼 가짜뉴스 선동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십시오. 그럼 됩니다. 특검하고요. 네, 하여튼 지금 저희가 정리한 바와 같이 이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의 카톡 내용으로 봤을 때 양평 고속도로 문제 아주 뜨거운 현안이 돼 있고 모든 국민들이 야, 저 뭐 저 집안은 부동산 투기하는 집안 아니야? 부동산 투기하려고 부동산 땅 먹으려고 대통령 한 거야? 뭐 이런. 그러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간에 그러한 우려와 의심을 갖는 사안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좀 집안칸 없고요. 집값은 올라가고 서울에도 집이 없는 층들이 한 40% 이상이 된다 그래요. 그런데 대통령 부부의 일가가 양평의 고속도로를 종점을 변경해서 실제로 노른자이 그럼 몇 배의 수익을 올린다라는 이런 강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 사리 탐욕이 아니라 그러고 그러면서 최재형 목사님과의 카톡에서 완전 부정하고 있고 가짜 선동에 가짜 선동한다 그런 거는 결국은 네. 추진하겠다 니네들이 뭐라고 그런 거래 네. 나는 추진하겠다 국민이 아무리 반대하고 국민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네. 내 하고 싶은 거 하겠다라는 의지는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사리 탐욕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고가의 가방 그렇게 턱턱 봤는데 그럼 과연 다른 건 안 그러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 이런 것도 사리탐욕이라고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사리탐욕 김건희 씨가 한 얘기다 저는 사리탐욕이라고 말 안 쓰는데 네. 무엇이 사리탐욕입니까? 그리고 또 지내다 보니까 사실 뭐 국회에서 민주당이 뭐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한준 의원이나 네. 뭐 결과가 나온 게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부분이 밝혀내고 있고요. 네. 실제로 국토부에서 뭐 자료를 삭제했다든가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난 국정조사에서 지난 그 원희룡 장관 대한 그 의원들이 많이 밝혀내고 있었습니다. 네, 하여튼 뭐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정신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말이죠. 내일이 하여튼 특검법이 국회에서 민주당으로 통과될 것 같은데요. 이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대한 김건희 씨와 그리고 가족 일가에 대한 주가 조작으로 이제 특검법의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거긴 수사 대상에는 여러 가지 범죄 혐의에 대한 걸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양평 문제도 지금 국정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특검이 임명되면은 뭐 줄줄이 사탕으로 양파 껍질 벗기듯이 김건희 씨가 갖고 있는 이런 부정부패 의혹입니다. 의혹들이 낱낱이 밝혀지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 방송을 기획하게 됐고요. 또 내일 특검법에 맞춰서 국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자, 하여튼 뭐 저희들이 또 1부, 2부 순서를 두 편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거 보도 기획하신 장희수 기자께서부터 마지막 발언을 하시고 정리할까 합니다. 예. 아, 예. 그 뭐 급하게 방송을 준비했는데요. 예. 좀 그 중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들은 좀 주변에 많이 알려서 예,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건지 예, 좀 널리 알려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추가 방송은 좀 이따 하실 겁니까? 혹시나 뭐 아, 지금 현재로서 뭐 추가 방송이나 추가 보도는 계획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네. 그러나 하여튼 간에 그건 어저께 얘기한 거. 임성 소장께서도 뭐 아까 카톡 내용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 절대 하지 말아야 뭐 했다. 절대 하지 말아야 분들이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능력과 책임과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이런 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권력을 갖다 보니까 눈에 이 권력에 취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통령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 반드시 지켜지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목사님 정리해 주시죠. 네, 뭐 중대 비위를 저지르는 자는 절대 공직을 수행하면 안 됩니다. 그의 배우자도 그렇고 공직자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비위를 저지른 사실이 윤곽이 잡히고 네. 검증이 됐으면 이제 스스로 사과하고 청산하고 처벌받고 네. 그러면 됩니다. 네. 뭐 그거를 부인하고 방어하고 변명하다 보니까 사건이 커지고 국력이 소진되는 거거든요. 네. 예. 네, 지금 댓글창에 여러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계십니다. 우리 최 목사님과 장인수 기자에게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도 많이 올라오고요. 임세훈 소장님도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맙다고. 네. 네. 하여튼 저희들이 하여튼 용기를 내서 이 방송을 이걸 취재했고 또 증언이 있었고 동영상이 만들어졌고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이 뭐 지상파라든가 물리력이 강한 대규모 방송은 아닙니다만은 이 중요한 사실들이 지금 일파만파 퍼지고 있고요. 사실상 지금 전국에 큰 물결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 평이 아니라 자타가 공인하는 평들입니다. 이 물결이 만들어졌다 그러면은 저희들 입장에 봤을 때는 큰 일을 한 것이다. 정말 용기를 내서 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환호해 주셔서 생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장인수 기자 또 이명수 기자 또 최재형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내용 또 활약하는 내용들을 보여드릴 날이 뭐 길지 않겠죠? 네, 하여튼 간에 네, 기대하시고요. 저희들도 열심히 뛰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그리고 부당한 정권을 끌어내는데 앞장서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내용은 우리 최재형 목사님과 김건희 씨가 올해 7월 8일에 나눈 카톡입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2023년 7월 8일 오후 1시 10분에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간에 대한 여러 뉴스를 접하고 나니 고작 이것은 저희들이 보여드릴 카톡 내용은 우리 최재형 목사님과 김건희 씨가 올해 7월 8일에 나눈 카톡입니다. 영상 보여주십시오.
2023년 7월 8일 오후 1시 10분에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내용입니다. 양평고속도로 간에 대한 여러 뉴스를 접하고 나니 고작 이런 정도뿐이 의식과 가치관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니 참으로 분통이 터지는군요. 꼭 그런 식으로 해야만 했나요? 또 진보 좌파 언론들이 왜곡하고 모함하는 거라고 하실 건가요? 네, 취임 이후에도 이런 결과를 보니까 도저히 이해 불가하고 실망스럽군요. 무척 실망스럽고 분노스럽네요 라고 최 목사가 톡을 보냅니다. 김건희 여사는 3분 후에 바로 답을 보내는데요. 가짜 뉴스에 선동당하셨다는 생각을 전혀 못하신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요. 전 어느 누구보다 아버지 고향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편향된 언론만 보시고 판단하신다면 모든 건 무의미합니다. 저야말로 목사님은 정확한 사안을 아실 줄 알았습니다. 놀랐습니다. 라고 합니다. 놀라셨습니까?